좀 더우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좀 온도 맞춰서 하세요. 더우시면. 네. 지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오셨고. 네. 아, 안녕하세요. 주로 네?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 네. 그냥 들으세요. 그 올라가는 백수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뭐 옛날엔 재택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아.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이 네. 그냥 켜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남녀 성비나 이런 거는 모르시죠? 그것도 이제 데이터가 있었는데 네. 여자가 한 20% 아. 남자가 80%. 아, 80%. 옛날에는 훨씬 더 남자가 많았어요. 아. 95%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 여자. 네. 그렇고 99%는 남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요즘에 갑자기 이게 바뀐 거라. 네. 자, 그러면은 그 비디오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야, 야 이쪽 안쪽으로 오세요. 네. 안쪽. 네. 여기 발을 안쪽으로 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귀한 분을 모셨죠. 예. 네. 모시기 힘든 분인데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아우, 저는 예.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무슨 말이야? 예. 아, 여기 온다고 했더니 다른 방송 나가는 거는 유도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아... 엄청난. 진짜 성공했구나 네가 드디어 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이라 하면 뭐 그 뭐 제 제작진도 있고 아. 뭐 특히 제 아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아 완전 광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드님 그 잘 네. 계시죠? 네, 제 재수삼수 할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침착맨만 아. 듣던 애가 있는데 예. 하여튼 여기 간다고 했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드님하고 뭐 이런 뭐 침착맨 토크 같은 건 안 하시고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침착맨처럼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데 그 교수님 쪽에서 어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주로 이제 만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아. 랭킹 얘기는 얘기하고 예. 이 침착맨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월드컵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교수님 만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만화 좋아합니다. 총몽 얘기도 그 유튜브에 네. 올라왔고 그쵸. 총몽은 잘 뭐 유명한 영 그 만화지만. 네. 또 안 보려면 또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알리타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아 영화요? 네. 제가 제임스 카메론 광팬이어서 아. 그러니까 원작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총몽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서 봤거든요. 예. 어 근데 확실히 그 뒤로 가니까 딥하더라고요. 그거. 아 굉장히 그 네. 만화계에서 명작으로 이제 네. 꼽히는 작품이고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설정만 설정만 듣고 쇼킹해요 진짜. 그리고 교수님 유튜브 보고 스포 당했어요. 아, 거기에 스포가 있으니까 절대 보지 마라. 네네네. 나중에 볼 사람은 보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그냥 빨려 들어가서 계속 보다 네. 보니까 어 결말 다 이제 아니 그거 알아도 재밌어요. 아, 그거 볼만합니다. 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개인 방송 할 때도 네. 만화 스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 사람들이 잘 참는 거구나. 네. 있습니다. 그건 최근에는 예. 하이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그것도 굉장히 명작입니다. 어, 진짜 명작이더라고요. 예, 그거는 최근에 네이버 시리즈에서 네. 30% 할인을 했어요. 전질 아~ 그 한 질 그 네. 뭐라고 해죠? 전체를 네 세트를 네, 세트로 사면은 30% 할인 행사가 있는데 어, 곧 끝날 거예요 그 행사. 어,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 보셔야 돼요. 그 슬램덩크를 어느 면에서 능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능가에 하는 부분요. 아, 능가하는 부분. 다는 그럴 수는 없죠. 슬램덩크 워낙 명작이니까. 아, 그 정도예요? 어, 그 정도로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세대는 슬램덩크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걸 뛰어넘을 만한 스포츠 만화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하이큐가 약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게 있어요. 아~ 그 남자들이 보면은 아, 그래요? 어, 남자가 보면은 어, 이게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근데 너무 너무 많이 울어 애들이. 아~ 근데 너무 많이 우는 소년 만화군요. 네. 근데 아~ 근데 많이 공감이 됩니다. 보면은. 아, 그거 어 하이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막 그 뭐 관련해 가지고 막 뭐 파생 무슨 뭐 뭐라고 그러죠? 그 코믹쇼? 네. 그런 데서도 막 그런 거 코스프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짤도 많이 나오고. 예. 네. 제가 그 쿠로코의 농구랑 하이큐랑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쿠로코의 농구는 애들이 잘 생겼어요, 다. 네. 그래 가지고 하이큐 좀 보다가 크로코의 농구를 끝까지 다 보고 아 이제 볼 거 없네 그러고 하이큐를 봤는데 예.
비교가 안 됩니다. 하이큐가 훨씬 더 재밌어요. 마늘을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아 잠깐요. 땡기겠습니다. 네. 마늘을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아, 마늘 보는 편이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네. 추천하시는 뭐 만화가 있을까요? 만화가요? 아니요. 그 만화책이요. 작품. 아니 뭐 꼭 뭐 그렇게 또 추천까지 하려면 또 잘 못해요 저. 그냥 재밌게 최근에 재밌게 보신 게 그 두 편이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하이큐랑 총몽이요? 네. 그다음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뭐더라 건 무슨 아수라인데 뭐 이게 권법 아수라인가 뭐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 거 하는 거 있어요. 좀 잔인한 19금인데 그것도 꽤 재밌습니다. 켄간 아수라. 켄간 아수라. 아 그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켄간 아수라 괜찮아요. 아 켄간 아수라 괜찮아요. 네, 그거 재밌어요. 어, 바퀴는 혹시 보세요? 기안84 그 인생작인데. 아 못 봤어요. 아 안 보셨어요. 네. 아 바퀴 재밌는데. 아 진짜 명작은 골라서 다 보셨네요. 베르세르크도 재밌게 아, 봤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끊겼죠. 네. 연재가. 네. 네. 어, 제가 보니까 좀 네. 세련된 작품 좋아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요? 작품이요? 아, 예, 요즘에 그 OTT 이런데 네. 올라오는 것들도 많고 우리 앱 보니까 무슨 이렇게 앱인데 또 신청해서 애니메이션만 보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예. 아, 죽을 때까지 다 봐도 보겠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요즘에 그리고 또 만화를 막 만들고 유통하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 옛날에는 재능이 있어도 그쵸.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딴 거 하고 이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안 했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창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창작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거 같아요.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도 만화 그리는데 잘 그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박 과장인가 뭐 의사. 맞아요. 그 내과요? 네, 예, 내과. 그것도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변호사인데 변호사 만화 그리신 분이거든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네. 만화를 다 그리셨어. 그러게. 네. 건축 쪽에는 아직 없네요. 아니 건축은 만화로 하기가 너무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건축은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도면을 그리시는 게 좀 약간 그 만화랑도 좀 연결이 있잖아요. 드로잉이. 저는 배경만 잘 그릴 거예요 아마. 아. 캐릭터를 잘 못 그려요 저는. 아 인간을요? 인간을 얼굴을 그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 얼굴을 그리는 그림인 것 같은데 아, 그 만화가들은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내면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내 얼굴을 그려도 그 표정이 내 얼굴이 아, 아닌 걸로 표정이... 나오니까 네. 아니면은 건물만 나오는 만화 아무도 안 보죠. 아니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나레이션으로 하시고 네. 건물이 막 나오는데 네. 어떤 인간은 되게 조그맣게 나와서 표정은 네. 좀 잘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지금 교수님 모시고 건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 뭐 간단한 소개를 그래도 하실까요? 네, 네. 저는 침착맨에 나온 성공한 유튜버 셜록 현준입니다. 오늘 건축 민수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제 특히 유튜브 제작진은 교수님 꼭 길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계속 그랬는데 하여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야, 아, 자, 그럼 뭐 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또 준비를 또 그 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네. 자, 요겁니다. 네. 누르셔서 네, 뭐 네. 조정하시면 뭐 됩니다. 가져가셔서. 제가 이제 강의를 그냥 하다가 중간에 대화하다가 이러는 거죠. 네,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저도 뭐 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네.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파라오하고 이집트의 그런 엄청난 절대 군주였죠. 네. 중국의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진시 황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그때는 나간 게 숏 버전이었고 네. 풀 버전으로 하면은 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좀 서론으로 저희가 좀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네. 로마 제국 세계사에 보시면 로마 제국은 한 1000년 이상 갔잖아요. 아, 그렇죠. 동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네. 근데 몽골 제국은 의외로 금방 망했어요. 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오래 못 갔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둘이 로마는 건축 문화가 있는데 이 몽골 제국은 건축 문화가 없어서다. 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이? 그러니까 로마는 보시면은 정복지마다 다 콜로세움을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전 유럽에 뭐 26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콜로세움을 지었는데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의 그 제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은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건축물이 없어요. 아. 텐트만 치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 몽골 제국 사람들은 말을 잘 타니까 전쟁은 무지하게 잘하죠. 아, 예. 이 사람들이 기마병이니까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말 타는 사람들은 뭐 기사 정도 몇 명 타고 나머지는 다 보병이잖아요. 예. 근데 이 몽골 제국 군대들은 일단 다 말 타고 가는 다 기마병이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문제는 전쟁하고 나서 정복지에다가 텐트 치고 있다가 예. 주둔한 다음에 철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른 민족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뭐 도시를 네. 그냥 다 갈아놓고 갔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다 죽이고 그냥 뭐 엄청났죠. 네. 그래서 항상 이 기마민족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래요. 그리스 보시면은 그 왜 켄타우로스라고 나오잖아요. 예.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인. 예. 그것도 역시 스키타이족이라고 그리스 옆에 있었던 기마민족이었는데 예. 그 기마민족을 두려워하면서 만든 신화예요. 아. 얘네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막 말 타고 오니까 빨리 오잖아요. 예. 막 죽이고 약탈한 다음에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두렵기는 한데 실체가 없어서 예. 약간 신화 같은 존재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아, 스키타이. 네. 스키타이가 그 켄타우로스의 그 모티브가 네, 됐다는 모티브를...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기마를 타고 이제 파르티안 샷을 하면서 이렇게 꺾인 게 네.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아. 일체로 보인다고.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키타이의 그 후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네, 그 신라 그쪽이 근데 이거 소리를 네. 조금 네. 조금 키울게요. 죄송해요. 네. 여기를 좀 올려. 아, 댓글 엄청 빠르게 네. 요거를 아, 좀 편하실 텐데.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자, 아, 어, 말 한번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아, 괜찮나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뭐 하나 꽂히면은 네. 집중을 좀 그 해가지고 네.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마족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면에 로마 제국은 어땠냐면은 로마는 가는 정복지마다 다 콜로세움을 짓고 건축물을 남기잖아요. 네. 그 로마 군대가 다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건축물을 볼 때 엄청난 그 로마의 그 위용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 한 번도 자기네들은 본 적이 없는 그런 높은 건축물을 네.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좀 보려면은 우리가 고인돌을 도대체 왜 만드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이거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고인돌을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국사책에서 처음 배웠어요. 예. 우리나라에 특히 고인돌이 되게 많거든요. 예.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저거를 만든 이유를 최근에 제가 깨달았는데 일단 저 만드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어. 제가 만들려면은 보통 고인돌은 큰 돌이 위에 올라가 있고 예. 작은 돌이 밑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맞아요. 그런데 예. 저 돌이 일단은 이 반경 10km 내에 없는 돌이에요. 아. 다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 돌. 아, 그래요. 예. 그럼 저걸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에서 바위를 일단 찾은 다음에 예. 나무를 잘라서 바퀴가 없던 시절이니까 예. 나무를 밑에 깔고 바위를 얹어서 밀어갖고 와야 되거든요. 어, 예. 그러면 통나무가 깨져나가면은 또 다른 통나무 끼워 넣으면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예. 작은 돌은 왜 작은 돌이 서 있냐면은 작은 돌은 수십 명이 힘을 합치면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예. 땅을 먼저 깊게 팝니다. 어, 예. 수십 명이 힘을 합쳐서 작은 돌을 세워요. 예. 그 다음에 저 작은 돌 세워져 있는 꼭대기 높이까지 흙을 다시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요. 어, 만들고 얼마나 언덕을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 바위를 밀어 올릴 정도까지 완만해야 돼요. 엄청 이렇게 깊게 네, 해야 되네요. 완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저 정도로 한 뭐 2m 올라간다 그러면 한 50m의 길이의 아. 그런 언덕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네. 바위를 밀어 올린 다음에 다시 흙을 다시 파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토목 공사예요. 그럼 저걸 도대체 왜 만드느냐? 네. 저거를 만들고 나면은 옆에 부족 애들이 한 50명 데리고서 전쟁을 하러 와요.
근데 딱 고인돌을 딱 봤는데 어 이게 내가 만든 고인돌보다 더 큰 거야. 아. 그럼 이 자식은 나보다 센 놈이구나. 아, 네. 나보다 더 많이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애구나. 아, 네.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 나보다 사람들을 더 괴롭혀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렇지, 거구나. 예. 포기하자. 네, 포기하자. 그러고서 저런 건축물, 쓸데없는 건축물들은 그런 것들은 이게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걸 하나를 지으면은 예. 그게 짓구나 지을 때 엄청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해도 그거 보고서 아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반란 같은 건 아예 꿈도 안 꾸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지금 채팅창에는 네. 강동구청이라고 그런 지역 좀 차별적인 발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동구 살면서 네. 암사동에 그쵸. 이런 고인돌 많이 나오고 한다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 그 지역 그 화폐가 빗살무늬토기 네, 네. 빗살머니예요. 아 빗살머니 그런 걸 많이 강조를 아, 해요. 뭐 어. 선사 시대 막 그런 네. 걸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성 문화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느 문화나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건축물을 만들수록 더 강한 권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예. 그 모아이 석상이라고 제가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사실은 거성 문화잖아요. 저걸 만든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영국에 가면은 스톤헨지라는 것도 있죠. 예.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피라미드도 있고, 그리고 이라크 쪽에 가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저런 지구라트 신전도 있어요. 예. 혹은 만리장성도.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9,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저게 북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예. 사실 저 9,000km 만들었는데 한 군데만 뚫리면 그냥 말짱 꽝인 거예요. 나머지 다 의미 없어지죠. 의미, 그냥 다 나머지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굳이 만든 이유는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아. 북방민족 나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북방민족이 저걸 봤을 때 아, 저 네. 사람은 권력자는 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힐 수 있는 권력을 그렇죠. 갖고 있구나. 예, 뭐 아. 몇백만 명은 동원이 가능하구나. 질린다 질려? 예. 그냥 빠진다. 네. 아. 남미에 가면은 티카레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오, 예. 멋있죠, 되게 이거. 예. 근데 이런 거를 다 짓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문화권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다 무거운 돌을 높이 쌓아서 예. 내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힘이 없으니까 좀 조금 쌓는 것도 있고. 어, 예, 예.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본능들이 좀 발현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짓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막 동물들이 막 부풀리고 이런 거랑 좀 원리가 좀 비슷할 똑같아요. 어.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 왜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뭐 뒤에 헤어스타일도 영향이 있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과시의 예. 원칙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술 담배를 하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돼. 아, 예. 사람이 도대체 그 제3의 침팬치라고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가 쓰신 책이 있어요. 예. 거기 나오는데 사람이 도대체 담배를 도대체 왜 피냐? 왜 피울까? 이게 뭐 몸에 안 좋은 건 다 알고 그렇게 공익 광고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담배를 안 끊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프리카의 가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젤이 초식 동물이고 달리기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근데 이 가젤을 사자가 잡아먹어요. 예. 근데 사자는 달리기가 좀 느려요, 가젤보다. 예. 그런데 이 젊은 가젤들을 보니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사자는 가젤의 무리에서 제일 뒤처진 애만 잡아먹는 거예요. 병약한 애들만. 네. 맨 뒤에 가는 애들. 예. 그 사자가 쉴 때 이렇게 보면은 젊은 가젤들이 사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요. 아, 무모하게. 네. 네. 그래서 막 거의 나 잡아봐라는 수준으로 뛰는 거 이렇게.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저렇게 뛸 때 이거는 뭘 뜻하냐면 네가 나를 쫓아와도 나는 도망갈 정도로 빠르고 건강한 가젤이다. 이걸 보여주는 과시, 거예요. 과시.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날 쫓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아무리 몸에 나쁘다고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네. 내가 이렇게 몸에 나쁜 담배를 피고선도 아. 나는 건강할 수 있을 정도로 세다. 아, 과시가. 과시가 있다는 거예요. 깔려있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뭐 회식자리에 가면 꼭 술 먹이는 인간들 있잖아요. 예. 자기 술 잘 마신다고 억지로 먹이고 그런 진상들의 심리에는 나 이렇게 독한 술을 먹고선도 다음날 멀쩡히 출근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들이에요. 과실. 그러니까 나의 그 건강을 해치면서 내가 강하다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인 거죠. 실제로 이거 있죠. 칼로. 예. 반에서 이거 하는 애가 있었어요. 있어 이제. 예. 해서 뭐 아무것도 안 줘요. 예. 뭐 상품을 안 줘요. 그렇죠. 근데 해요. 과실. 그 과실이가 네. 나는 이거 위험해도 한다. 네. 나는 뒤가 없는 놈이요. 예. 네. 그럼 한번 찍었어요. 아, 난 그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아, 저도 못 쳐다봐요.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생존을 위한 과시인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과시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아, 일단은 뭘까요? 뭐냐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명품백 같은 걸 우리가 사잖아요. 에르메스 백 같은 걸 사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해요. 요즘에는 너도나도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격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 딴 물건을 뭐 얼마치 사야지만 그 다음에 저거를 팔아준다고 하는데 저게 도대체 1,000몇백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하는 거가 네. 엄청난 누구 몇 달치 월급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사서 우리가 친구들 앞에 가면은 동창회에 가면은 내가 이 정도 돈 같은 거는 내가 수구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과시가 되는 거예요. 아, 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들고 가면은 뭐 동창회 때 가면 거의 초토화 되는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저 에르메스 백의 색깔이에요. 네. 그 오렌지색 같은 독특한 색깔을 많이 들어요. 예. 근데 보면은 루비통 같은 경우는 이런 브라운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에르메스가 저런 오렌지를 만드냐면 오렌지색 백은 1년에 몇 번 못 들고 나가요. 아. 쟤는 한 번 들고 나가면 각인이 딱 되잖아요. 그쵸? 잘 뛰니까. 예. 그래서 뭐 한 열흘 정도 쓸까? 예. 근데 에르메스 백은 열흘밖에 못 쓰지만 루비통 백은 쟤는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정장에도 어울리고 다 된단 말이에요. 저런 색깔은. 그냥 탈 때까지 그냥 빼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쟤는 한 1년에 200일은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보통 루비통 백이 한 500만 원 요즘에 하나요? 근데 에르메스 백은 한 1,500만 원 하면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용 빈도수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러면 20 곱하기 뭐 3배 한 60배 이상은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명품의 명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르메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쓸모가 적을수록 예. 그럴수록 더 과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가 과시가 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거 뭐 씹어먹을 수도 없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예, 그냥. 근데 저게 한 몇천만 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저런 돌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 이 정도 돈은 버려도 된다. 이 정도의 아. 표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반대로 얘가 우리가 동창회 때 다이아몬드나 에르메스 백 같은 건 되지만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들고 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필품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오히려 찡그리죠. 네. 네. 두루마리 휴지 막 감고 네. 다니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돈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보면은 담배를 피는 거나 명품 백을 갖고 가는 거나 아니면 저런 피라미드 같은 저런 과시용 건물 짓는 거나 공통점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 어. 피라미드도 보면은 사실 저게 무덤이잖아요, 그냥. 예. 돌무더기예요. 그 안에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돌만 쌓아놓은 거거든요. 어, 예. 근데 저런 거를 하는 이유가 저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쯤에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예. 도대체 그러면은 팔로우하고 그러니까 과시를 하기 위해서 뭘 다 건물을 짓잖아요. 예. 만리장성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고 그러면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 왕자와 예. 파라오를 그 피라미드를 지은 그 파라오하고 싸우면 도대체 누가 이길까? 아, 짱 뜨면.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센 놈들인데 예. 그래가지고 어떤 누가 이길까를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입니다. 이게 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MGH가 예.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예. 질량에다가 G는 중력 가속도 9.8입니다. 상수예요. 예. 예. H가 높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곱한 값이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M은 질량이고 V가 속도거든요. 어허. 좀 어렵죠. 다 지금 머리 네. 대가리가 다 깨진 너무 뭐 어지럽다고. 네, 이거 중학교 2학년짜리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어렴풋이 생각나요. 이거 중력 그거 네. 9점 그 아까 말씀하신 9.8. 거 9.8. 네. 이거 그 가물가물 생각나요. 가물가물.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면 중력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네.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당댐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댐을 이렇게 세우면 물이 딱 높게 갖춰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는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예. 근데 댐 문을 열면은 높은 데 있는 물이 떨어지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죠. 예.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고. 근데 대신에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예. 가속도가 붙어서. 예.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터빈을 돌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1 수준이라는 거죠? 중2입니다. 아, 중2 수준이라는 네.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이 공식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물리 문제는 한 절반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아, 되게 생소하다. 네. 되게 중2 수준인데 왜 이렇게 생소하고 네, 신기하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때 배우고서 다 안 쓰거든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보면은 예. 높은 데다가 건물을 짓는다, 물건을 올린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인돌의 위치 에너지 값을 한번 보시면 저 꼭대기에 있는 큰 돌이 10톤 정도 된다. 예. 그러면은 얘가 3m 높이 올라가 있다. 예. 그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10톤 곱하기 9.8 곱하기 3 해서 294. 예. 이게 위치 에너지 값이에요. 예. 그럼 도대체 고인돌의 위치 에너지는 왜 이렇게 높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뺑이 치고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저 위치 에너지 값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한다라는 그 운동 에너지가 쏘여졌기 때문에 저 위치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이해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시대 보정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좀 하니까. 뭐 그런 가산. 네. 그건 나중에.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거의 한도 끝도 없어서 일단 되게 그 뭐랄까 간략하게. 그냥 단순 비교, 네. 단순 비교. 웃자고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이걸로 너무 아, 되게 건 진지하게, 아니다. 또 되게 진지하게 왔어. 어, 고인돌의 전투력, 족장의 전투력은 294 네. 이랬는데. 어. 어제 여기 나오냐, 스카우터 같은 거예요. 드래곤볼의 네. 스카우터 같이. 그래서 이렇게 쫙 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이런 건축물들, 예. 뭐 두바이에 있는 브루스 칼리파라든지 이런 쌍둥이 빌딩 같은 것들은 예. 다 결국에는 그걸 만든 사람들의 권력의 양이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돈을 써가지고 그쵸. 노동력인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서 저 위치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치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의 권력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어,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들의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 예. 비교니까. 예. 그래서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 네. 이걸 해서 피라미드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4m 단위로 쪼갰습니다.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하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피에다가 이제 높이를 곱하죠. 예. 각각의 이제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되니까. 예. 근데 거기다 9.8을 곱해야 돼요. 어, 예. 근데 9.8은 그게 이제 상수기 때문에 계산만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예. 상대 비교할 때 빼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높이에다가 볼륨을 각각 부피를 곱한 다음에 그걸 쫙 총합을 더하면은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 값이 9,400만 정도가 나옵니다. 아, 전투력이. 네. 네. 요게 기준점 1입니다, 여러분. 네. 궁금한 게 네. 이거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교수님 혼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안 시켰죠. 그냥 궁금하셔서 어느 날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죠. 할 일도 없고. 아,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 시간이 없는. 그때는 진짜 뭐 사무실이 일도 별로 없고. 아. 네. 그래서 앉긴 앉았는데 뭐라도 해야 되고. 네, 뭐라도 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 시켜가지고도 계산하라고 하고 예. 그랬거든요. 아, 직원들도 네. 동원해서. 그것도 권력이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게 기준점 1입니다. 1? 1. 어. 네. 다른 문화권을 쫙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어, 예. 스톤인지가 저걸 기준점으로 보면 0.003이 나오고 지구라트는 0.006이 나오고 예. 피라미드가 기준점이죠. 근데 만리장성이 2.3이 나옵니다. 아, 어. 워낙 길기 때문에 높이가 어. 별로 안 해도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진시황제가 파라오보다 2.3배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네.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공정한 비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증축이 좀 된 거예요. 맞아요. 명대에도 보조 어. 하고 명나라 때 네. 그때 도자기 판 돈으로 그때 증축이 좀 많이 됐었고 진시황제가 맨 처음에 만리장성 만들 때에도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만들었대요. 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양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파라오랑 진시황제랑은 싸움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아, 짱을 뜨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인류학자들 얘기하는 게 왜 두 황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 둘 다 문자가 있었어요. 예. 이집트도 문자가 있죠. 예. 그리고 중국도 문자 한자가 있고 예. 이집트도 종이가 있죠. 파피루스 종이가 있고 예. 중국도 한지가 있고 예.
그리고 둘 다 바퀴가 있고 예. 둘 다 농업 경제를 하고 예. 그 얘기 뭐냐면은 농사 지은 땅에 말 타고 가서 곡물을 수거해 갖고 온 다음에 장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예. 그 종이하고 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비슷했다. 그래서 이 두 황제가 권력은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진시 황제가 진 것 같은 게 네. 피라미드는 짓고 나서 별일이 없었잖아요. 네. 진시 황제는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쵸. 거기서 이제 권력 장악력 그 네. 백성 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떨어지는 않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말리장은 좀 억지로 피라미드는 아 좀 여유 있게 그러네. 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셀하고 베지터가 붙었는데 네. 좀 약간 호각으로 했는데 셀은 좀 힘을 남기면서 좀 싸운 거고 베지터는 총 동원해서 좀 그런 그쵸. 느낌이지 않을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후를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 이후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건축을 비교를 한 거고 예. 제가 좀 시간이 그때 많았다 그랬잖아요. 예. 시간이 남아서 현대 건축물도 계산을 좀 해봤어요. 아. 그래서 이 미국에 지어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 이제 9.11 때 테러로 무너졌죠. 예. 저게 한 7.4 정도 나옵니다. 와 이게 되게 생각보다 크네요. 큰, 현대니까 아무래도. 네, 부르즈 칼리파 두바이에 지어진 게 3이에요. 예. 근데 잠실의 롯데타워가 2.6이나 돼요. 와. 꽤 생각보다 높아요. 오,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지으려고 계획을 삼았던 현대자동차 타워 있어요. 현대 GBC 센터라고. 예. 저게 8.9나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 코엑스 건너편에. 아, 그 무슨 뭐 영동대 네, 영동대로. 거기 막 뭐 개발한다는 게 이거 네, 그거예요? 그게 저거예요. 예. 네. 아. 저 엄청 크네요. 현대 GBC. 네. 네, 이제 흥미로운 거는 롯데하고 현대 저 두 사옥이 예. 2.6과 8.9에 둘이 높이가 똑같거든요. 예. 3.4배의 차이가 나요. 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롯데타워는 위로 갈수록 뾰족해져요. 예. 현대타워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은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하늘색 부분만큼이 상부의 매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높이는 똑같지만은. 예. 그러니까 위치에서 3.4배가 차이가 나요. 저 초록색은 삐져나온 거예요? 네, 삐져나온 거예요. 아, 저것도 계산을 다. 네, 수... 저런 거는 계산할 수 있죠. 직원들이 했는. 그렇죠. 아.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 계산이 맞는지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당일날 두 그룹의 주가 총액을 비교해봤어요. 통합을 현대차 그룹과 롯데 그룹을 합쳐봤거든요. 오, 예. 근데 현 롯데 그룹이 총액 시가총액이 29.42조 원이 나와요. 예. 근데 현대차 그룹이 그 당시에 100.21조 원이었어요. 아, 예. 그러면 정확하게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우연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혀 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0. 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똑같이 나와요. 와 신기하다 이거.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게 높은데 높게 지을수록 예. 우리가 위치에서 커진다. 예. 그러면 그만큼 나를 과시할 수 있다. 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돈이 또 그 권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질문해 주셨는데 삼성은 왜 안 만들었느냐? 예. 이게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지은 거는 예. 옆에 바빌론 제국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은 거예요. 예.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거는 북방민족이 세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 압도적인 1등은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탑이다. 예. 그러면 굳이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누대기 옷 입고 다녀도 원래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아. 그냥 그래서 재미난 게 역사를 보면은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카고의 시어스 빌딩도 제일 높았고 쌍둥이 빌딩 다 미국이 지었단 말이에요.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미국이 제일 높은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소련이 망한 다음에 안 지어요. 그 높은 건물을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등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는 유럽 애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을 때 지은 거고 쌍둥이 빌딩 지을 때는 소련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제일 먼저 100층 넘는 빌딩을 지은 나라는 타이페이입니다. 어? 그 브루마블인가 뭐 할 때 있어요. 타이페이 101. 예, 101. 그러니까 그거를 지은 이유가 중국이 이게 뜨니까 그거에 이제 자기가 견제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타이페이를 짓는 거고 63빌딩 우리가 지으니까 북극 그 뭐야 이북에는 왜
유경 호텔 짓담한 거.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두바이가 제일 지은 거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사실 두바이가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높은 빌딩을 짓는 거죠. 그런 거죠. 아, 게임할 때도 예. 엄청 센 사람은 네. 진짜 아까 말했던 누대기 입고 다녀요. 그냥 막 아, 거적대기 입고 다녀요. 네. 코스튬을 막 화려하게 안 하고 그냥 그지 같은 거 입고 막 이상한 막 토끼 모양 막 입고 다니고 막 우스꽝스럽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운 거 보면은 높은 데다가 그런 높은 부피를 지으면 되게 과시가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북경에 가면 있는 CCTV 사옥이라는 건물인데 이제 과시용으로 짓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멋있네요, 저거. 네. 약간 가분수잖아요. 위에가 더 커요. 예.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저 코너에 있는 저 덩어리를 요거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예. 우리가 이 밑에다가 내려서 짓잖아요. 예. 그러면 저거는 그냥 평범한 타워 두 개짜리 주상복합 건물 되는 거예요. 저 메사나폴리스 같은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거를 힘들게 위에다 올려 지었기 때문에 가분수가 되면서 과시가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도 기술력이 있다. 네. 뭐 아니면 뭐 돈을 뭐 더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만들기 어렵게 위에다 올린 거예요. 고인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판 고인돌. 네, 현대판 고인돌. 두 개 서 있고 위에 가로로 된 게 얹어져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이런 캔틸레버로 된 거 이런 것들 다 과시옥이 있는 아. 건축주들이 이제 선호하는 예.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아, 이게 사실 제 아는 건축가 친구가 설계를 한 건데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과시옥이 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상하게 자기한테는 졸부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진짜 그 막 엄청나게 과시하고 싶은 아~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 이게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 이게 보면은 머리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 예.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머리 빠지고 머리 가늘어지고 그러면 이게 주저앉잖아요, 머리가. 예. 예. 그러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예. 그럼 그럴 때 저렇게 머리 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머리가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치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높게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저도 파마를 했거든요. 예. 볼륨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 고인돌이네요. 네. 일종의 고인돌이죠. 지금도 오늘도 메이크업하면서 여기 좀 아, 고인돌 넣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게 없던 그런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상투를 트는 거죠.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머리를 다 옆머리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예. 높은 탑을 쌓았잖아요, 예. 머리카락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M자형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이메일 이렇게 밴드도 해요. 네, 밴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갓을 만들어 쓰죠. 아. 머리카락이랑 제일 비슷한 말총이라는 재료로 예. 갓을 높게 만들어서 쓰고 예. 보면은 양반의 갓이 높이가 높고요. 네. 중인의 갓은 높이가 낮아요. 아. 그 볼륨감의 차이로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아, 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 일단 대감님 이런 거 쓰잖아요. 예, 저거 되게 폭력적이에요, 저 비주얼이. 네, 그래서 엄청 삐죽삐죽하고 예. 막 이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드래곤볼에서 얘가 초샤이언 딱 됐을 때만 머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건데 대감님 혼자 퇴근한 다음에도 저걸 써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바깥에 다닐 때만 갓을 쓰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권력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 그럼 순호공이 평상시에 초샤이언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이유도 어떤? 네. 허세 네. 욕이 좀 있었을 수도 수 있네요. 예. 네. 어.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여성들은 이런 가채라는 헤어스타일 이게 파마가 없던 시절이니까 네. 머리를 둘둘 말아서 위에다가 올린 거죠. 어. 영국 신사들은 이런 모자 쓰잖아요. 예. 큰 볼륨감이 있는 것들. 어, 큰 거. 예, 멋었을 때 이제 대머리인 경우에 그런 가발을 쓴다든지. 어. 그러니까 보면은 가시나 뭐 쇼샤이언의 머리나 이런 예. 것들이 다 똑같아요. 어. 어느 시대 를 막론하고 상층부의 부피를 키워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한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어떻게 보면 문화를 떠나서 다 있는 거죠.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권력자가 대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 다 내 밑으로는 다 머리 잘라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네. 아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가 잘라라. 네. 내가 네. 안 올리고 네.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가 네. 잘라라라. 그렇죠. 근데 이거 뇌피셜이죠? 뇌피셜이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죠? 네. 전혀 근거 없습니다. 전혀. 아, 니네가 내려. 네, 여기까지가 20분 강연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강연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아, 아. 네.
걸려 거기서 이제 알아본 그게 또 현대에도 다 이어지고 이게 사실 건축 얘기지만 인간의 어떤 본성 그렇죠. 얘기네요. 네. 이게 한쪽으로는 건축으로 표현되는 거고 한쪽으로는 헤어스타일로 표현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뭐 음악으로도 되겠지만은 예. 그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작새라든지 예. 아니면 뭐 새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자꾸 뭘 꾸미고 하는 것들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뭐 짝짓기에 대한 본능이든 아니면 과실을 위한 거든 그 무슨 도마뱀 중에서도 여기 막 피는 애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애들 다 보면은 결국엔 자기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돌고래 같은 높이 뛰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확 위로 올라오는 애들 그런 것들도 보면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나무위키에서 이제 동물들 편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보면은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금니가 좀 더 위에 있거나 네. 뭐 입이 조금 더 벌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춤을 좀 더 잘 춘다거나 좀 생존하고 좀 상관없는 것들 있죠. 뿔, 사슴 네. 뿔 같은 것들. 이런 걸 막 맞대봐서 네. 크면은 그냥 인정하고 물러가요. 뭐 네. 붙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에서 많이 그 서열이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보면은 아, 이 정도로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쓸 정도로 나는 여유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반증일 수도 네.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침착맨은 네. 11,000명의 시청자들을 지금 보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거충물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뭐 계산은 해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권력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결국에는 이 유튜브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이냐 내지는 뭐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한 달에 4천만, 5천만 뷰가 나온다. 예. 그게 그걸로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쌓아서 아. 내가 이 정도라는 거를 정량화 시키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 뭐 150만 대군, 그래서 150만 팔로워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권력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요.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권력자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지구라트 신전을 높게 쌓는 이유도 거기 꼭대기 제사장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그런 거를 대신하죠. 건축물 대신에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거. 매스미디어에 나오거나 이런 유튜버 팔로워 150만 이런 침착맨 같은 분들. 네. 한 달에 5천만 명이 쳐다봐주는 사람. 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아,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예. 또 있는 거네요. 특히나 방송에 나간다는 거는 예.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내가 알바하는데 옆에 주인 아저씨가 달고 간 CCTV 카메라가 나를 본다. 예.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아.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감시를 당해서 권력을 빼앗긴다면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이렇게 필터해서 보정한 사진만 올리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똑똑해 보이는 말만 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 개인 방송은 생방송이잖아요. 네. 좀 약간 멍청한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좀 성질도 내고 막 하는데 그런 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게 다 권력이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막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도 하고 하는 거가 더 일단 많이 보게 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권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풍 작가님도 계시고 네. 조은미 작가님도 오셨고 막 하네요. 아 그래요? 뭐 얼마든지 길러 난 부럽지 않아. 뭐 이렇게 뭐 하시고 산다라방님 옛날에 머리 그 이렇게 네. 야자수 머리 하셨을 때 아, 뭐 이런 얘기를 또 김풍 작가님도 하시고 그랬네요. 아, 참고로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그거 100층짜리로 안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그거 아까 하신 거 계획안이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요즘에 중간 사이즈 건물 한 4, 5개로 쪼개서 짓겠다고 했어요. 어, 왜? 그 이유는 모르고요? 왜냐하면은 100층짜리 짓겠다고 했던 거는 그 위에 세대, 그 아버지 세대 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 아드님 세대 때 발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님한테 좀 약간 경쟁 의식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3세대로 넘어갔거든요. 회장님이 네. 정의선 회장님 쪽으로. 그럼 실용적으로 그냥. 근데 이제 뭐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굳이 뭐. 과시할 필요 네. 사실은 그 삼성도 원래 저쪽 그 타워 팰리스에다가 100층짜리 지으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는 삼성이 지금처럼 잘 나가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갤럭시폰 대박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니까 서초타워 지을 때 굳이 우리가 100층짜리 안 지어도 된다고 세 개 동으로 쪼개서 낮은 중층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좀 삼성 주식이 좀 많이 좀 그걸 신경 써야 되지 네. 않을까. 예, 지금 또 제가 주주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또 했는데 지금 한없이 꼬라박고 있더라고요. 저 다행히 8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우 승질나 정말. 아 8만 원에 팔았어요. 네. 아 주호민 작가님 9만 원에 팔았어요. 완전 고점에 때려박았어요. 똑똑하시네. 예, 네. 미쳤어요 저 아저씨. 좀 신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요 수업은 이렇게 딱 네. 끝이 나나요? 아니 뭐 시간이 남으면 뒤에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예. 준비된 거를 또 할지 말지는 침착맨. 아 그래요? 저는 뭐 쭉쭉 가면 좋죠, 그냥 쭉쭉. 그런가요? 예. 갈까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일까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 뭐 글자? 글자? 글자 아닐까요? 네. 글자 아닌가? 비슷해요. 비슷해. 코인돌? 아니 뭐지? 금속활자래요. 금속활자. 아 금속활자. 금속활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성경책 가격도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래서 네.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르네상스 혁명도 일어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버드대학교의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 도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최고의 발명품이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인간이 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제대로 된 발명을 한 적이 없다. 모여서 살았을 때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의견 교류가 막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가정용 컴퓨터 PC가 한 대가 있잖아요. 네. 가정용 컴퓨터 PC 한 대는 슈퍼컴퓨터하고 비교하면 연산 능력이 거의 뭐 잽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가정용 컴퓨터를 쫙 병렬로 그렇죠. 연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연산 능력이 비슷해져요. 아하. 되게 큰 차이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직렬로 연결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병렬로 연결해야지 효과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래요? 그건 나도 몰라요. 아. 채팅창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네. 그림 그려서 뭐 맞추는 거 했었거든요. 네. 만 명이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리는 네. 걸. 다 맞춰요. 이게 컴퓨터 만 개 그러니까 만 개가 맞는 게 인간이 똑똑한 이유가 네. 사람들의 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 명이 지금 보고 동접자로 보고서를 쫙 채팅방은 되면은 네. 보이지 않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맞아요, 인간의 맞아요. 뇌가 이게 똑똑해지는 이유는 언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걸로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한 네. 사람의 뇌는 돌고래나 문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네. 많이 뛰어나진 않아요. 차이가 네. 안 나요. 근데 애가 언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는 문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고 네. 모여 살수록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 도시의 규모가 두 배가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100만 명의 인구의 도시가 있고 200만 명의 인구의 도시가 있으면은 예. 특허 출허 수를 보면은 100만 명의 인구에서는 특허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온다. 예. 그 200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는 특허 수가 200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215개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더 창의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사실은 똑똑해지고 문명이 발생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을 보면은 이런 유적이 최근에 한 20여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터키 네. 남부에 네. 한 기원전 8500년 정도쯤에 네. 돌로 만든 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쇼킹한 발견이었어요. 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언제부터라고 봤냐면은 농업 경제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 네. 농업이 돼야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수렵 채집으로. 네. 근데 농업을 해야지 사람이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정착을 하니까 건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순서가. 예. 근데 농업 혁명은 기원전 7000년인데 예. 그거보다 1500년 앞서서 이런 이미 건축물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약간 문화인류학자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렸나? 그러면 그게 아니고 건축을 짓기 위해서
저게 종교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네. 장례식 치르는 거. 네. 저걸 지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짓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된 게 아닌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농사를 해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을 시작을 한 게 아니냐. 예. 사냥을 못 나가니까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연도별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인데 네. 기원전 8500년에 괴베클리 테페가 완성이 됐고 빙하기가 끝난 게 기원전 8000년경이에요. 예. 그리고 기원전 7000년에 농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 해수면 상승이 정지된 것, 빙하기는 끝났지만 해수면은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그게 기원전 5000년경이에요. 예. 얼마만큼 해수면이 올라갔냐 하면은 한 13000년 동안에 해수면이 120m가 올라갔어요. 와.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서울의 해발고도가 27m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웬만한 도시들은 그 13000년 동안에 도시라고 할 것들도 없었지만은 예. 웬만한 땅은 다 해안가에 있는 것들은 다 잠겼어요.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렇게 120m가 상승을 하면은 예. 그러면 전 세계 지금 한 78억 명인데 그중에 절반인 한 40억 명 정도가 도시에 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상승량이에요. 예. 그래서 다 거의 물에 잠기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 그 지구 온난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 기원전 5000년경에야 비로소 물에 잠기는 땅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도시를 만들고 기원전 4000년에 수메르 문명이 탄생을 했다. 그전에는 대부분 다 물에 잠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 고대 설화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같은 네. 홍수 설화가 항상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 중국에도 홍수 설화가 있고. 네. 근데 그게 이 해수면 상승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재미난 게 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막 찾는 거예요. 네. 에덴 동산이 어딨냐는 거를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의 결론은 페르시아만에 침수돼 있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 무슨 얘기냐? 그 지도 볼 수 있나요? 어, 지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산은 되게 많은데 그걸 네. 어떤 뭐 기록을 계속 뭐 타고 가가지고 뭐 아마 여기쯤 아닐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추정을 해봤을 때 이 네. 정도는 됐을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도 위치일 것이다. 뭐 거기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문헌 같은 것들 다 보고 구글이 나옵니까? 구글 지도. 자, 우리 페르시아만으로 한번 가보죠.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아, 공유하기를 해야 되네. 네. 어, 됐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아, 이쪽으로 가시죠. 한 여기쯤 어디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레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바그다드 근 네. 요쪽 어디쯤에 근처에. 네. 근데 여기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40일 뭐 주야를 비가 내렸고 네. 비가 내리다가 뭐 물에 잠겼다 나오잖아요. 네. 얘네들 얘기가 여기가 되게 좁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네. 여기가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에 해수면이 계속 올라갔는데 예. 이 부분에서 막아주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뚫려가지고 통하고 팍 들어가.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 안으로. 여기가 이제 분지였는데. 아, 아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도 보시잖아요. 예. 여기가 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이쪽이. 아. 그러니까 만약에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여기 다 잠깁니다. 이런 데가. 아, 예.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에덴 동산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예. 분지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예. 그러니까 뭐 과일 따 먹고 살다가 이게 갑자기 여기가 물이 쏟아져서 들어오니까 이게 물에 갑자기 잠겼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보시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비도 내리지만은 우물이 거꾸로 터져서 막 샘솟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 압력 때문에 지하수가 역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잠겼을 것이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어.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항상 침수하는 지역이 저렇게 생기니까 홍수 설화들이 다 모든 문화권에 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벨탑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왜 저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예쁜데?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네. 농사를 짓는 걸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도시를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인류 초창기 모습을 저는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네. 성경 창세기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네. 에덴 동산 나오고 나서 여기 얘네들이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네. 가인과 아벨, 이게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인과 아벨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에덴 동산이 쫓겨나서 처음에 하는 게 얘네들 벌받아 선악과 따먹어서 벌받았으니까 네. 아담 보고 너 앞으로 농사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그 땀 흘려서 노동해야지만이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농경사회의 시작인 거예요. 야.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던 게 수렵채집의 시기인 거죠. 예. 그다음에 아담이 두 아이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 예. 근데 가인 큰아들이 농사꾼이고 아벨이 양치기거든요. 예. 이 얘기는 농업경제와 그 유목경제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치, 그러니까 유목 경제를 하던 부족들이 농업 경제를 하던 부족보다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규모가.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거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 어디나 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벨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제 땅이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예. 가라고 해요. 그런데 예. 창세기에 보면은 어느 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거기서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고 예. 뭐 바벨탑 같이 뭐 하늘에 찌를 듯이 올라갈 그런 탑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보냐면 아까 보셨던 지구라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누구는 계속해서 모여서 정착해서 도시를 만들려고 살고 싶어하고 그게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죠. 예. 하나는 계속해서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은 문화인류학자들은 아까 보셨던 이거 얘기하거든요. 네. 이 지구라트 신전이 바벨탑일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얘도 똑같이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았고 예. 성경책 보면은 이 역청이라고 하는 걸 노천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있어요. 예. 이 지역에는 그걸로 높은 탑을 쌓았다는 얘기다. 그걸 모르타로 삼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이 건물 밑에 약간 꺼뭇꺼뭇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밑에요? 어디요? 네, 여기 네, 여기 여기 보면은 약간 검정색이 보이시죠? 아스팔트요? 네, 저기 아스팔트예요. 왜냐하면은 티그레스가 유프라테스가 범람을 하면은 저희가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게 벽돌 진흙으로 구운 벽돌이니까 예. 저게 방수가 안 되면 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만 아스팔트를 코팅을 했어요. 네,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탑을 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책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하나님이 보고 괘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를 혼돈을 줬다. 막 말 안 통하게 네, 말 안 통하게 했다. 저 또 그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거든요. 미션 스쿨 출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거 막 혼란스럽게 그렇죠. 예. 혼란스러워서 다 흩어졌다 이게 나오잖아요. 문화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카드어, 아람어, 수메르어 세 가지였대요. 예. 그러니까 공통 언어가 없고 그다음에 종이도 없으니까 건축 도면도 없고 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지어지기 전에는 쫙 흩어져서 뭐 여러 부족으로 나눠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해서 한 반경 1000km에 흩어져 살았는데 저런 거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3일 빌딩 건물을 지으니까 네. 경상도 사람도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전라도 사람도 와서 노동자로 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가 공사 현장에서 막 쓰이겠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훨씬 더 그 간극이 있는 네. 그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로 모이니까 그래서 계속 사투리로 공유되다가 공통 언어가 없으니까 네. 흐지부지 됐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농업 유목하는 이런 사람들과 네. 공업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업이나 상업은 도시에 살면서 돈을 버는 일이고 네. 농업이나 유목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땅을 확장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초반에 보시면은 네. 이 바벨탑 만든 사람들 되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다. 맞아요. 예. 네. 그 이유가
그거를 쓴 사람들이 유목민족의 후예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인 유목민족들이 봤을 때는 도시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인 거예요. 아,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애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성경책 초반에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 나오죠. 어 맞아요. 들어보셨죠? 벌 벌을 줘요. 네, 맞아요. 유황불에 뭐 타서 죽. 그러니까 소돔, 굉장히 문란하다고 네,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다. 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막 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유목민족의 사람들하고 도시민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집단의 규모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부족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예. 자기 씨족들만 성경책 예. 보시면은 뭐 누굽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뭐 이렇게 다니고 뭐 그 위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들이 다니고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예. 뭐 아들이 이삭이고 이제 자기들 패밀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한 50명, 100명 정도가 다닙니다. 그런데 예. 도시민은 5,000명 정도의 규모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다 어떤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도덕적 윤리적 성윤리에 대한 법이 생기죠. 네. 그래서 뭐 간음도 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네가 섹스를 하려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딱 제도 안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은 그런 성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집단의 규모가 한 100명 정도가 넘어가야 생긴대요. 예. 100명이 안 되면은 성병이 안 생긴대요. 예. 근데 100명인 집단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병이 생긴대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덕률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자꾸 가렵고 그뭐 네, 야곱이든 뭐 어디든 아 괜찮으니까 아, 저쪽 막 이제 손가락질을 했을 네.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상당히 성적인 거로 타락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에 수렵 채집의 생활을 하면은 예. 어쨌든 이성을 이게 할 때 동물들은 다 페로몬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페로몬이 보통 뭐 강아지나 뭐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 예. 인구 밀도 아니 인구가 아니라 그 종족의 밀도가 예. 뭐 10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안에 한 100마리가 있어요. 예. 그럼 거리가 한 몇백 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이성을 유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페로몬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시민들의 생활을 보시면은 조그마한 공간 안에 되게 많은 개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 그 페로몬의 영역이 다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 겹쳐요. 겹치는 거예요. 예, 중첩돼요. 예. 중첩이 돼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기본적인 페로몬 천국. 네, 페로몬 천국. 그래서 이게 페로몬 이런 나라. 것들이 네. 좀 안 된다는 그 우리의 본능과 이 예. 공간적인 현 상황이 예.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인간만 되게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 아이를 낳는 것 외에도 다른 섹스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공간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금 좀 페로몬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네. 페로몬이 완전 맥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있는 거고 좀 뭐 떨어지면 좀 아무래도 좀 덜할 거 덜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지금 뭐 100억 명에 가는데 이게 쉽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인류 문명 자체가 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를 없애면서 다시 뭐 그거 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가 이제 샤워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예, 예. 계속해서 샤워 많이 하고 뭐 다른 향수도 뿌리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힘든 이유가 내가 원치 않는 페로몬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예.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자기가 좀 약간 아, 이성에게 좀 약간 인기가 좀 덜 있다 지금 현재. 네. 그럼 좀 샤워를 좀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의 페로몬이 저분한테 이성에 어필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결국엔 향수라는 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그 향수의 냄새라는 게 결국에는 뭐 내 개인적인 저도 샤워 안 하고 나가는 그 페로몬은 예. 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좋아하겠죠. 아. 근데 샤워하고 향수 뿌리면은 그 만 명 중에 한 열 명은 좋아할 수 있겠죠. 이게 좀 더 그 확률을 뭐 높여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실질적으로 막 아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해야지 막 이약 물고 막 그 타락한 게 아니고 그냥 모여 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환경이 왜냐 그 당시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성도덕이 생기긴 하는데 성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집단의 규모가 100만 명은 돼야 돼요. 어, 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눈에는 눈 뭐 그거. 네, 그거. 그게 만들어진 게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몇십만 명, 백만 명이 육박할 때 성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열 가지 어떤 법이잖아요. 예. 그 10 커맨드먼트 같은 10계명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의 규모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을 때 그때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과도기인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고 거기 가기 전쯤이니까 이게 성문법으로 제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모여있는 사니까 이제 막 완전 난잡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다. 성경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성경 굉장히 그 많이 아시나 봐요. 저도 그 여름 성경학교 많이 다녀요. 아, 네. 아 같은 학교 출신이구나. 네,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혹시 그 달란트로 많이 바꾸셨어요? 뭐 생략필 같은 거 아, 하셨어요? 네. 아니요, 그럼 우리 때 그렇게까지 안 그냥 줬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아니 저희는 그 여름 성경학교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냥 해서 뭐 다닌다고 뭐 주누면은 재미가 없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방학 내내 다니면서 뭘 잘했을 때 달란트를 줘요. 출석하면 기본으로 뭐 몇 1달란트. 아.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장터가 한번 열려요. 그래서 어. 자기가 모은 달란트를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뭐 색연필이든지 스케치북이라든지 그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그냥 다녔으니까 자 이거 줄게요 하면 재미없고 자기가 마치 골라가지고 그렇지. 원하는 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괜찮다. 쾌감이 있거든요. 그 머리 좋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도시가 커집니다. 근데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로 처음 돌파를 한 게 로마가 처음이에요. 와, 미쳤네요, 이거. 예, 건물들이.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고대 로마, 그러니까 100만 명 처음 넘은 거죠. 근데 그게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동양에서 100만 명 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은 장안성입니다. 근데 그게 기원후 한 600년 지나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딱 두 개의 도시가 1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도시가 제일 핵심 도시인데 그 두 도시가 무역을 한 게 실크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단 갖다 팔고 뭐 이렇게 로마에서 장사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1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가 지금으로 치면 한 일산 신도시 정도?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없는데. 아파트 저 당시에 아파트가 8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어, 그 교수님 그 유튜브에 그 네. 유럽 그 도시들은 네. 8층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그 기술력이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돌 같은 걸 쌓아서 8층 정도까지는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아. 철근 콘크리트가 없이도. 그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래가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니, 밑에를 튼튼하게 하면 되긴 하죠. 근데 경제성이 없죠. 그러려면은 걸어다녀야 되니까. 네, 그리고 8층 정도까지는 걸어갔지만 10층 되면 어떻게 걸어올라가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이후로도 9층 정도 짓긴 했대요. 10층도 짓고. 근데 많이 무너져서 법적으로 한 8층 정도 이상 짓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마는 그게 가능했던 건 특징이 로마에 가시면 분수가 되게 많아요.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꼭 필요하냐면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로마에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예. 그거 갖고는 수량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딴 데서 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옛날 이게 고대 로마 시대 때의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야.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담자. 어, 이거 문명 게임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요? 뭐예요? 물 나르는 거. 어, 맞아요. 예, 예, 그거. 문명하면. 예. 아퀴덕트라고 하는 이게 도시에도 지나가고 그리고 나 이게 시골에 가면 이런 계곡에 이런 게 지나가거든요. 예. 이게 와, 이제 멋있다. 아퀴덕트라는 데 위에가 수로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보면은 로마 같은 데가 여기 로마면은 얘네들이 물이 필요한데 여기 자체에는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한 20km 떨어진 30km 떨어진 데에서 이게 시골에서 물을 끌어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펌프가 없잖아요. 아래로 가면 위로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다리를 만들어서 쭉 계속 내려오게 내리막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분수가 막 올라가고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울기냐 하면은 이 로마와 이 시골의 해발 고도 차이가 한 20-30m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근데 거리는 한 20-30km 떨어져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이 기울기가 100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정도 완만한 거냐 하면은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하수도에 물 내려가라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목욕탕 예. 바닥이. 그게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그거보다, 원만하게. 그거보다 10배 더 완만한 거예요. 그럼 거의 그냥 거의 평지로 보이는 거죠. 그냥 아.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토목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많은 게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목욕탕이. 어, 그 만화도 있어요. 예. 네. 테르마이 뭐 로마였나? 뭐 아무튼 목욕탕 로마 목욕탕 만화. 그래서 로마의 옛날에 그 도시 안에 로마 안에 목욕탕이 공립 그 목욕탕 사립 목욕탕 합쳐서 한 900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목욕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목욕을 자주 해야지 위생적이 되니까 전염병이 안 도는 거예요. 아, 도시에 전염병이 돌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생겨난 그 건물이 공중 목욕탕. 아. 우리가 집마다 샤워하는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위생을 커버해 줘야지 도시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아,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분수대 옆에 가면은 저렇게 써 있어요. SPQR이라고 다. 뭐죠? 이거는 Sanitas Populus Quo Romanus라는 약자예요. 번역을 하면은 로마 원로원과 시민이란 뜻입니다. 그것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수에 물이 공급되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분수들이. 근데 그게 결국에는 로마 시에서 우리가 황제가 제공해 주는 거다. 공짜로 물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가면은요. 메롤 뚜껑이 SPQR로 돼 있어요. 로마의 그 수도국이 SPQR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수도 물은 하는 거다. 그 황제가 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막 네. 종이가 없었나? 여기 여러 개 겹쳤었는데요. 네, 맞아요. 잘 관찰하셨네요. 아, 그래요? 그거예요. 예. 아. 이게 뭐냐면은 양피지거든요. 예. 옛날에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파피루스로 쓰거나 예. 아니면은 뭐 진흙판에다가 쇠기 문자를 찍어서 메소포타미아 예. 쓰거나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얘들이 진흙판은 마르면은 얘가 깨지기도 하고 예. 파피루스도 부서지거든요. 예.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할 때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예. 깨질 수 있으니까. 편지 글을 쓸 때에는 주로 다 양피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복사지 같은 거 보면 A4 용지 있잖아요. 예.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예.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 양피지로 편지 글을 썼는데 예.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은 양이 어떻게 돼서 가로로 길잖아요 얘가 예. 예. 팔다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양피지를 만들면은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나중에 종이 생산 비율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A4 용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양피지는 다 좋은데 얘가 비싸요 되게. 그러니까 그렇죠. 편지를 쫙 쓰면은. 편지를 쓴 다음에 받아보면은 그 사람이 편지 글을 읽고 얘를 재활용을 합니다. 예. 글자를 지우고 예. 또 거기다 다시 편지를 쓰는 딴 사람 또 보내요. 예. 그 사람이 또 받아보고 또 읽은 다음에 글자를 지우고 또 딴 데로 보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의 아니게 전에 쓴 것까지 좀 약간 보게 되네요. 네. 다 예. 보이죠. 저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문맹들이 많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지워가지고 막 이렇게 썼는데 저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팔렘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생소한 단어죠. 어렵네요.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보케블러리 3만 3천 정도 공부해야지 나오는 단어. 아. 이제 안 나와요. 저도 이거 건축 전공에서 배우기 전에 몰랐어요. 팔렘시스트. 이거 알아보면 되게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팔렘이라는 말은 아세요? 아, 모릅니다. 대팔렘. 뭐예요? 그 대파리는 아세요? 대파리. 몰라요. 사람이 역시 네. 똑똑해 보이려면은 남들이 모르는 단어를 얘기해요. 그렇죠. 똑똑해 보이나? 대팔이라는 게 뭐냐면은 뭘 사요. 근데 뭐 만 원에 팔아요. 그럼 네. 제가 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쓰려고 만 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세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얼른 사서 2, 3만 원짜리 시세니까 2, 3만 원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 대팔이. 그 중고 장터에 많이 있는 그 층이에요, 계층이에요. 대파리. 그래서 대파리, 대팔렘. 대팔렘? 네, 뭐 네팔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앞으로 그 장사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되고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물건이 되게 귀해지는 시절이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막
그 표 같은 것도 한꺼번에 사가지고 막 안표 파는 그런 것도 이제 되팔이에요. 아, 되팔래. 아. 그러니까 막 뭐 한정판 막 물건 네. 굿즈 같은 것도 잔뜩 사가지고 되팔래. 그러니까 이게 되팔렘들 그래서 좀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장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막 민심이 아니 지가 쓸 것도 아닌데 금전적으로 이득 보려고 막 자기가 매점매석 해가지고 하면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되팔렘 하면은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요. 교수님 귀 닫으라고 지금 진짜 유유.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 알아두면은 수업할 때 대팔렘. 네. 대팔렘. 네. 그래서 이게 팔렘 시스트가 있는데 이게 건축 도시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아, 예.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강북에 가면은 그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이렇게. 어, 맞아요. 예. 근데 강남은 되게 직선으로 반듯하게 돼 있고. 뚫렸죠. 강북의 길이 구불구불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다니던 길들이 꾸불꾸불해요. 왜냐면 그게 동물을 타고 다녔잖아요. 예. 사람이 다니는 길들은 동물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예. 동물들이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다 같은 높이로 걷기를 원해요. 그러면 등고선 라인을 따라서 길이 생겨요. 꾸불꾸불하게.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꾸불꾸불한 이유는 이 개천 같은 것들이 꾸불꾸불하게 흐르잖아요. 예. 이 지형에 따라서. 예. 그 나중에 그 개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만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만든 동물이 다니는 길이나 개천이 있던 길에 거기다가 이 덮어버려서 도로를 만들어서 강북의 길이 좀 꾸불꾸불한 거예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뚫는 거죠. 언덕길이 있어도 차 타고 가면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길은 직선이지만 언덕길이 많죠. 근데 강북은 언덕길은 없는 대신에 길이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과거에 동물이 다니던 길이 아직까지도 2020년 맞죠? 2022년에 사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수천 년이 지나도 영향을 받는 거가 그게 팔렘 시스트예요. 아. 지금의 도시는 계속해서 그거 누적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난 게 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여행을 지금 딱 가잖아요. 예. 그러면 로마에 가서 비행기 내리셔가지고 로마 시내에 딱 도착을 하면 내가 밟는 땅은 그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 땅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의 땅은 그거보다 한층 밑에 있습니다. 한 4~5m 밑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이렇게 로마 제국이 있다가 북방 민족이 침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쫓겨나잖아요. 그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요.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됐어요.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가 동로마 제국으로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여기는 인구가 한 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버려진 도시가 됩니다. 막 훈족들이 와가지고 뭐 로마 침략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도시가 한 1400년, 50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여기 그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이 다시 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러고 나서 다시 인구들이 와요. 그럼 그 사이 한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로마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얘가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졌다가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졌다. 우리 한강도 장마철 때 한번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흙이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로마 시내가 흙이 천년 동안 쌓인 거예요. 아, 그걸 덮였어요? 네, 덮였어요. 그래서. 아, 천년 동안. 네. 로마는 이거 이랬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와서 봤던 로마의 모습은 여기 보시면은 개선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한 중턱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이제 이거 다시 써야잖아요, 도시를. 도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 자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폐허들을 띄어다 건물 짓는 거예요. 카드깡처럼. 그러니까 되게 이 돌은 사실은 되게 구하기 힘들고 아까 옮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로마에 가시면은 꼭 가셔야 되는 데가 이거거든요. 나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피아짜 나보나라고 하는 데가 위에서 보시면은 이게 말발굽 형태로 기다맣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냐면은 이게 과거에 여기 이렇게 경기장이 있었던 거예요. 올림포스 경기장 같이 이게 이렇게 말발굽 기다만한 경기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게 로마 사람들이 르네상스 때 오니까 그 경기장에 반쯤 흙에 묻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그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 띄어다가 옆에 주변에다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경기장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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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쯤 어디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예. 거기에 메뉴판이 있어요. 예.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 경기장의 좌석의 요 정도 위치다. 아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 흔적도 남아 있고. 그럼 이거 지하에 파면은 유물이 있죠. 유물이 있어요. 여기 요 건물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지하에 지하도 아니야. 여기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딱 보입니다. 한층 밑에 유적이 있는 이렇게 멀리서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로마는 가다 보면 갑자기 땅이 한 1층 꺼진 데가 있어요. 예. 거기 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유적을 발굴하는 데예요. 아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랑 로마 시대는 높이가 아예 다르다. 아예 그러니까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몰랐네요. 네, 경주 같은 거예요. 경주. 경주도 하여튼 요즘에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오래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들은 다 강북도 그렇잖아요. 강북도 한 1m만 파면 나와요. 아, 뭐 계속 다. 나와요. 계속. 근데 뭐 흔적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오죠. 뭐 주춧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춧돌이 있었던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럼 막 박살 낸다는데요? 그렇죠. 그거 그 멈출까 봐. 네. 누가 발견하기 전에 빨리 부수는. 아, 저도 그 괴담으로 들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 네. 요즘에 하여튼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공사할 때 아마 다 검사할 거예요. 나와가지고. 네. 그게 있죠. 혹은 그대로 덮고 그 위에다 짓는 분들도 있어요. 지하 안 만들고. 아, 자, 그래서 이게 로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이거 게임에서 많이 나와요, 저거. 그쵸. 새 부리 모양으로. 네.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모르겠어요. 저게 되게 많이 나오죠. 저승사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게. 네. 근데 실제로는 저게 의료용 마스크예요. 이게 기네요? 네, 긴 이유가 환자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거리를 지는 거예요. 거리를. 그 무심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무심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코를 길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거리를 재는 거죠. 아, 콘슐하고 딱 나오네. 그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죠. 네, 그거. 되게 잘 만들었죠. 네, 완성도. 아, 난 진짜 유치하게 뭐야. 근데 그 배우도 되게 연기 좀 하시는 분이잖아. 너무 잘해요 연기를. 저 영화 진짜 안 좋아하는데 배우 연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여기에 나오지 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문나이트. 그리고 보면서 여러 명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두 명이 완전. 이제 5회 끝났는데 이제 하나로 합쳐진 한 명 가고. 예. 아, 나도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두 명이 계속 나오지 했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웃긴 게 6회에서 끝나거든요. 시즌 1이. 아,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시즌 2로 넘어가겠죠. 네. 그 저는 사실 시즌 1에서 대충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마지막 한 회로 이걸 어떻게 다 뭐 그래서 그분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냥 자기의 자아가 화해하는 걸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거를 아 스포 그만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아도 재밌어요. 예, 이거는 진짜 그 다 알고 보는 거예요, 다. 알고 봐도 재밌어요. 아, 소란의 고영배 님도 오셨는데 이 5회 GV 하셨었어요. 아, 같이 보는 거.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게 그거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14세기 때. 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 의사들이 저거를 끼고서 이제 시체를 거리를 두려고 환자들하고 거리를 두는 건데 뭐 거의 다 죽으니까 맨날 쟤네들이 한 몇 명이 날랐을 거 아니에요. 시체들을. 예.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아, 죽음의 상징이 돼버린. 죽음의 상징이 된 거죠. 이거 판타지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역병 의사라고 나와요. 예. 의사인데 무슨 독극물도 쓰고 막 그런 그런 클래스로 나와요. 그래서 베니스의 그 가면 축제 때 가면은 저게 제일 인기 있는 가면이거든요. 아, 이게. 예. 역병의사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아까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전염병이 돌면 안 되거든요. 전염병만 돌면은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방법을 찾은 게 로마가 아까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파리 같은 대도시들도 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리도 되게 물이 부족한 도시예요. 네. 세느강 폭이 한강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물이 뭐 되게 부족한데요. 여기가. 물을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아껴 쓰는 쪽으로 가는데 하수도를 만드는 걸 쓰는 거예요. 네. 지하 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더러운 물을 분리배출수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물은 지하수로 뽑아야 되는데 네. 이 물을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면은 네. 문제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수로 오염시키잖아요. 예. 그럼 내가 먹는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옛날에 교통수단은 말이었잖아요. 네. 그 말들이 싸는 똥이 어마어마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천으로 비 오면 흘러들어가고 지하수로 흡수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러운 물을 분리 배출을 했다. 모아서 버리는 걸로. 그래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병이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리가 문화의 도시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화가들은 다 파리에 가서 그림 그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아직 그게 생겨난 이유가 이 하수도 때문이에요. 하수도의 도시군요. 네. 그러니까 하수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염병이 안 돌아요. 아. 그러면은 유럽 전역에 장티푸스 콜레라 전염병이 막 도는데 파리는 안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부자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다 그림을 팔기 위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 문화의 중심이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파리에 가서 보시면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가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모나리자 그림이잖아요. 예. 그 이태리 화가가 그린 거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 예. 그리고 뭐 그 옆에 고호 그림들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세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근데 네. 고호는 네덜란드 화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파리로. 근데 파리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 자국민 화가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는데 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다 여기서 활동을 한 거예요. 아. 그게 됐던 이유는 전염병이 돌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전염병을 잡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에 딴 나라들이 막 다 셧다운할 때 우리가 코로나를 좀 대처를 해가지고 네. 전염병이 없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뭐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런 뮤지컬 공연하는 팀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도 하고.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 전염병을 컨트롤하는 도시가 여기 살아남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가면 쓰고 하는 거 뭐였죠? 그 뭐지? 팬텀 오브 오페라. 그것도 오페라 그 영국 팀이 네. 와가지고 했었었어요. 물론 중단되긴 했지만 네. 나중에 코로나 그 터져가지고 중단되긴 했었어요. 경극. 하여튼 자 그래 이제 파리는 우리가 보면은 되게 재미난 그 공간 구성이 저 이 12개 정도 되나 이게 막 차선이 딱 방사상으로 모여 있잘아요 엄청 혼잡하겠는데 저거? 뭐 그렇죠. 근데 이게 가운데가 로타리로 돼 있어요. 예. 그 로타리가 있는 저런 데가 별로 그렇게 혼잡하지 않대요. 아. 그게 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저런 그래요? 사거리도 로타리를 만든 경우와 신호등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로타리가 훨씬 더 교통사고가 적고 예.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파리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리는 지금의 파리는 오스만이라고 하는 시장이 다 때려 갈아엎고 새로 만든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중세 때 만들어진 파리 건물은 뭐 한 3, 4층 정도로 지어졌다면은 그때 오스만 시장 때 완전히 다 부순 다음에 나폴레옹 3세 시절이었어요. 예. 다 부수고서 7, 8층짜리로 다 짓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도로망을 저렇게 방사상으로 만들었어요. 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는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예. 시민 봉기로 한번 왕정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아이씨 난 이건 진짜 그 한번 민중 봉기가 한번 일어나면 나도 모가지 날아가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길거리에 일어나는 혁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예. 그럼 방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다 모여요.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일로. 예. 그러면 이 개선문 위에다가 대포 하나만 설치하면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다 많은 시민들의 봉기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워 디펜스 그 게임이 뭐, 있어요. 타워 디펜스를 그 요지에다가 대포 설치해서 타워 디펜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다 이렇게 모여지면은 그때 딱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타워 디펜스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다 모이는 네, 곳에 대포 그렇죠. 설치하려고 네. 진짜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런 의도가 있대요. 네. 여기다가 네. 대포 자리.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요새잖아요, 저거는. 예, 예. 저 개선문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 이게 중심점, 예. 모든 사람 동선과 시선이 모이는 중심점이 저기 권력을 차지하는 자리. 여기. 네. 네. 여기다도 대포 설치하면 여기도 커버가 되니까 여기도 좋겠네요. 여기, 네. 여기.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이 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례가 이겁니다. 패노프티콘. 여러분들 이제 이 패노프티콘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건축에서 그 건축의 원리가 예.
페놀티콘이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가운데가 이게 제레미 밴덤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공리주의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공리주의. 예. 그 다수가 네, 다수가 그 이렇게 막 이득이 되는 게 좋은 것이다. 네. 교도소를 설계했는데 제일 좋은 이득이 되는 교도소는 뭐냐면 최소한의 간수로 최대한 많은 죄수를 감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간수탑을 가운데 중심점에다 놔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평면도가. 예. 동그란 평면도의 가운데에다가 간수탑을 놓고 예. 주변으로 쫙 죄수들의 방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죄수들의 방이 되게 밝아요. 교도소인 거죠? 이 교도소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나중에 이제 시절에 철장 같은 게 있었겠죠. 예. 얘네들은 되게 밝고 간수들의 방은 어디 보지 어두워요. 예, 어디 보는지 모르게 창문이 예. 작아요. 예. 그래서 이 죄수들은 다 일거수일투족에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아. 감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좋은 거는 얘가 어두우니까 얘가 어딜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놈이 잘못한 애가 있다. 예. 그럼 걔를 내려놓고 잘 보이는 데서 막 때려요. 그러면은 아 얘네들이 다 죄수가 이 100명 넘는 죄수가 이제 다 보이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럼 무서운 거는 여기 이 간수탑이 여기 나선형 계단이 있거든요. 예. 얘가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예. 그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얘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이 없어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감시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게 내가 일하는 자리에다가 CCTV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은 한두 번 내가 일 안 하고 놀 때 감시를 한번 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언제 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CCTV 카메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그 네. 월요일마다 조회하면 운동장이 쫙 나와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은 그 응달에 이제 네. 응달에 우리는 야외 네. 땡볕에 있고 우리는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있고 그렇죠. 어두운 곳 그늘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야! 불러가지고 딴짓하면 네. 원래 싸대기를 때렸거든요. 그 싸대기 때리니까 보이는 곳에서 쩍쩍 때리니까 아 나도 걸릴 언제 있구나. 걸릴 수 있... 그게 좀 시스템이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그 훈계하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앞에 훈시 들을 때 뒤로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뒤에서 걸어 다니면서 잘못 뭐 삐져나오는 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때리고 그랬거든요. 공리주의네요, 그럼 그것도. 예. 뭐 누구를 위한 공리인가? 선생님들 그 관리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다 사실은 일종의 그 시스템이 교도소랑 비슷해요. 아. 뒤에 나오는데 아,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우리나라의 학교의 모습은 좀 놀라울 정도로 교도소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선생님이 너무 적으니까 네. 학생에 비해서.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아. 딱 그 시스템이 공간 구조가 교도소하고 학교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옛날에 뭐 이런 말 있었거든요. 학생이라는 뭐 죄인 네, 뭐 거기서 뭐 교실이라는 교실은 감옥에 갇혀 뭐 예. 교복이라는 뭐 죄수복을 입고 예, 그렇죠. 어, 과자 좀 더 줄까요? 예. 당 떨어지는 과자 좀 과자 있으면 밖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선생님들이 뭐 아, 없네? 없어요. 야, 다 까먹었구나. 죄송해요. 네. 지금 아예 좀 쉴까요? 네? 화장실을 좀 아, 갔다 오실래요? 어, 네. 아, 이거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한 10분 쉬어도 됩니다. 네. 어차피 과자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2시 45분 해보겠습니다.
들리세요? 들리시고 자 비디오 켜겠습니다. 좀 더 드시. 아 전 먹었 충분히 먹었습니다. 네. 제 거 뺏어 드시지 마세요. 아, 이거 이거서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런 거는 일단 오리지널을 좀 좋아해요. 어. 네. 아 그러네요. 네, 이거는 뭐 치즈 들어간 거고. 좋네요. 과자는 좀 좋아하세요? 제가 먹는 것만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몸매 관리를 되게 잘하셨네요. 과자 드시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원래 그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문제는 근육도 잘 안 붙어요. 아, 그건 저도요. 네. 저는 지방만 잘 붙어요. 음식을 운동을 해도 근육은 별로 안 생기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살이 많이 찌는 건 아닌데 또 사람 체질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뭐든지 다 이렇게 타고난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뭐 키도 그렇게 노력해도 안 크고 그럼 교수님은 해외에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영어 잘 하시겠네요? 영어 하기 싫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네? 영어가 하기 싫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랬으면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셨을 거예요? 그래, 근데 건축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안 좋은 게 네. 일단 건축주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건축가라는 게. 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저 방글라데시에서 유학 온 사람이 한국에서 정말 명문대를 나와도 그분한테 건축 프로젝트를 주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도 좀 잘 통해야 되고 문화도 좀 맞아야 되고 뭐 뭔가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해야겠다, 그죠? 말 엄청 잘하고 소통만 되면 안 되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설득할 수준으로 잘해야 되는데 뭐 거의 뭐 어버버하다가 나오니까 네. 좀 약간 의사소통만 되는 정도. 네, 의사소통 되는 정도니까 그 사람을 이제 말로 압도해야 되거든요, 건축가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본 얘기 들었는데. 언어는 그 사람이 사춘기 때 그 언어를 뭘 쓰냐가 중요하대요. 네. 왜냐면 사춘기 때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증폭되니까 근데 그거가 그 당시에 자기가 습득한 단어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그게 자기의 퍼스트 랭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어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영어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아니 그 본격적으로 뭐 해외나 24살. 아 그러면 이미 그게 좀 그 지난 다음인 거죠. 그러면 자녀 교육 하실 때 그 영어를 좀 아니요. 집중적으로 좀 하셨을까요? 근데 아니 별로 그러지도 못했어요.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그렇다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낼 형편은 안 됐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또 그게 우리 애가 집중적으로 할 만한 쯤에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었어요 수능이.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영어는 배워놓으면 좋잖아요. 전 영어 진짜 몰라가지고. 네. 중1 수준도 안 되거든요. 기본 단어도 모르고 네. 막 간단한 영어 문장도 해석을 못해요. 되게 불편하고 되게 아 영어는 좀 잘해야 될 걸. 지금부터라도 하시면은 환갑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요. 지금 이제 구글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간당간당하니까 아 지금 배우면 네.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구글로 설치한 거 내가 영어 해석해서 보는 거보다 네. 번역기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아요. 팝하고 거의 왔거든요. 네, 거의 다 맞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배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딴 거 배울 게 많은데. 맞아요. 네. 차라리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네. 지금 팝하고랑 구글 없었으면 지금 아 그래 뭐 지금 안 배우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배우자 이랬을 텐데 지금 좀. 네,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보기에도 버거워요. 아,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인터넷 너무 많이 하니까 네. 한 페이지 이상을 아, 집중해서 못 읽어요. 아. 그 문해력 막 뭐 관련해서 네. 막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짧은 것만 보니까 긴 거 볼 때 아, 그냥 보기 싫어요. 어, 그런 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 못 보고 조금만 뭐 좀 글자가 복잡해져도 네. 로딩 예, 머리에서 로딩이 막 벌어져. 저도 그래요. 그 문어체로 된 책 읽으면은 안 들어와. 아. 특히 그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 읽다가 이렇게 만연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문장 한 세 줄 넘어가면은 주어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네. 근데 세 줄 넘어가는 건 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쵸. 다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네. 아. 근데 그런 철학 서적은 왜 보세요? 아, 건축가들은 약간 그런 거 좀 학교를 봐야 된다 그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말빨로 그 사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 다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학책 얘기도 뭐 심리학 뭐 과학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세모로 디자인했어? 이게 말이죠 철학자 누가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쫙 세모일 때 뭐 안정감을 네, 느끼고 뭐 네, 그런 걸 일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표현을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걸 빌려가지고 뭐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네, 그렇게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뭐 근데 또 그게 그 사람 거 그대로 인용한다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섞어가지고 막 말을 썰을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건축 그런 거 의뢰 받으실 때 네. 그러면 이제 뭐 설계를 이렇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네. 의사소통 과정에서 네. 많이 좀 변경이 되기도 하나요? 어, 그럼요. 엄청 변경. 그쪽에서 아무리 막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사용자가 네. 난 이렇게 쓰기 싫어요. 이러면은 그럼 바꿔야죠. 근데 너무 많이 바꾸면은 네. 그 처음 컨셉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좀 많이 맞춰 주시는 거. 그러면은 이제 젊었을 땐 다 맞춰 줬는데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직원 보고 하라고 그러고 아. 저는 빠지죠. 아. 그리고 저희 작업 내 이름 듣지 말고 내 이름 듣지 마. 야, 없고 그냥 내 이름은 듣지 마. 그러고 아, 나서 나중에 저희 작품 그 포트폴리오에 안 넣죠. 아,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그 의견이 많이 없어지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여지껏 한 두 번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교수님 그 명성이 있으니까 또 네. 교수님 또 하면 그러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겠죠? 많고. 네. 점점 그런 분들의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애초에 딱 네. 교수님한테 맡긴 사람은 교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네, 그대로 그런, 따라가고 싶으니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그냥 빌딩이나 이런 거는 그러는데 주택은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게 둘이 취향이 달라서 최근에 이제 어떤 건축주 저는 주로 이제 직선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건축주가 오셔가지고 아니 저는 다 좋은데 교수님 직선 말고 곡선으로 하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축주가 되게 저는 같이 일해보고 싶은 건축주여서 그러면 제가 곡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되게 저도 만족하고 건축주도 만족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럴 때 발전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 그래요. 자기 거를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거를 수용해서 내 거화 시킬 때 그때 건축가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예. 제가 직선만 해요. 직선 위주로 했어요. 네. 근데 곡선으로 살려면 아 순대국밥 집에서 왜 돈가스를 찾냐 네. 할 것 같은데 네. 아, 또 그런 부분은 또 수용해서 네. 또 하실 거는 또 하시고 네. 왜냐면 그, 보통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한 문화들이 성공을 해요. 아. 그러니까 다른 타 문화를 흡수해서 자기화 시킬 때 그럴 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것만 계속하는 애들 있어. 이집트 문명 같은 데들. 얘네들은 한 기원전 3000년에 만들었던 거나 기원전 1000년에 만든 거나 몇천 년 동안 똑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림과 네. 에? 아니 그 선생님 전에 이집트 매니아 선생님 모셔가지고 네. 그분은 애국 민수 네. 그분은 이집트가 제일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새로운 네. 거를 변화가 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보수적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리스 문명이 나왔을 때는 진짜 이집트에 비해서 허접한 수준이었는데 얘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해요. 흡수력이 좋아서 그래서 한 200년도 안 돼가지고 이집트는 초월해버리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도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런 걸 막 그렇죠. 흡수하고. 로마는 아까 로마 건축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는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흡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까 벽돌로 지구라트 신전 지었잖아요. 네. 그 벽돌도 흡수하고 그리스 문명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흡수하고 그래서 로마 건축을 만든 거예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의뢰가 되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이제 또 그 고르는 그 부분에서 좀 설계비죠.
아, 설계비. 아, 근데 설계비가 아무래도 좀 원치 않은 것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고르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땡기는 게 뭐 일단은 평당 공사비가 좀 많이 넣어서 작품성 있는 걸 만들고 싶다. 아. 그런 작품을 일단 우선적으로 꼽고 그다음에 아,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거 꼽고 뭐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한 설계사무소 한 15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실현 안 된 경험을 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건축주를 만날 수 있으면은 그분이랑 같이 일하는 걸 제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예산이 타이트한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10년 전에 저 같은 사람들 사무실 연지 얼마 안 되고 뭔가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다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들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후배 건축가들이 일할 거리들도 남겨놔야 되는 거지. 그거는 진짜 바닥에 떨어진 나달까지 다 주워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거를 그 뭐 공사비가 그 여유롭지 않으면은 네. 하다가 막 갑자기 또 상황 안 좋아지면 막 돈을 빼야 될 수도 있고 막 중단될 수도 있고 막 뭐 그렇죠. 재료를 막 바꿔야 될 수도 네. 있고 막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엄청 그게 제일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줄어들면은 네. 아쉬움이 남으니까. 네.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항상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긴 커리어로 봤을 때 내가 이번에 만족하지 못한 거가 있지만은 이번에 배운 레슨을 갖고서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 뭐 좋은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받아서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 되고 거기서 완벽하게 거기서 한 90점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한 92점짜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약간 건축은 다른 것보다 시간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구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만족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시점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그 상태로 왜냐면 어차피 예술 작품하고 건축은 다른 거는 제가 만들고 나면은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게 또 바뀌거든요. 또 완성을 시키죠.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엑스트라 20% 정도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또 바뀌어요.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뜻대로 되는 거는 아예 애초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설계를 했어요. 이쁜 집을. 네. 근데 사용자가 이제 들어가서 네. 들어가자마자 막 다 부셔서 벽 다 막 허물고 네. 막, 막 칠을 해놨어요. 막. 예를 들어서. 네. 그래도 뭐 오케이. 그 전에 사진을 찍어놓죠. 아. 그러니까 사진으로 일단 남기고. 남기고. 뭐 오케이 막 바꾸든. 오케이. 왜냐하면 사용자가 만족했으니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도 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다 부시면은 그래 좀 마음이 좀 한켠. 아, 당연히 그렇죠. 아, 네. 아, 좀 저분하고는 다시 일하지 말아야겠다. 아, 네. 아 쿨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아 저분하고는 다음에 하면 네. 되겠다. 아 그런 분들 있어요. 본인이 막 시공사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공장도 많이 지어봤고 뭐 이래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건 아 어느 업계든지 네.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말이 안 맞아.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 해서 성공했는데 이거는 안 바꾸는. 아예 모르는 거에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 예. 아,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네. 이렇게 되는데. 맞죠. 그런 게 있죠. 예. 네. 그렇구나. 이게 다 이게 업계가 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고충이나 뭐 어떤. 뭐. 그렇죠. 네. 제가 음악 작곡가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요즘에 너무 기술이 요즘에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완공되기도 전에 뭐 그림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사실 투시도 그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해서 일일이 다 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주 피곤합니다. 아, 세세하게 다 관여를 네. 해서. 네, 세세하게 관여를 해서. 그럼 속으로 네가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진 않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진 않죠. 속으로 그러죠. 아, 그래요? 아, 그러고. 저도 옛날에 광고만 할 때는. 네. 아니 뭐 수정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수정 들어오면은 직접 그리지. 네가 하지. 아 네가 하지. 네. 아. 네. 하지만 웃고 계시고 앞에서는. 요즘에 아.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이 워낙 명성이 이제 그 크시고 하니까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요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약간 그렇게 대놓고는 말씀 못 하시는데 미팅 끝 저랑 미팅할 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직원분 통해서 직원 통해서 이제 아, 그런, 아 그런데 그 요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러면 사실 차라리 옛날이 더 작업하기 쉬우시겠네요. CG 같은 거 막 안 얹힐 수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사무실을 열었을 때는 거의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정도 좋은 시절이 뭐였는지 전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짓기 전에 이미 막 진짜 네. 너무 그 티 안 날 정도로 그냥 탁탁탁 얹힐 수가 있더라고요. 네, 거의 다 막 그 동영상을 막 움직이면서 다 다 볼 수 있고 다 보여주고 막 탐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나왔는데 맞아요. 유희열 씨랑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유희열 씨가 막 자기는 녹음할 때 뭐 몇 개의 피아노 노트만 이렇게 쳐가지고 보내주면은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컴퓨터를 만드니까 더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어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막 바꾸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아... 그래서 너무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스케치업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를 너무 빨리 잘하는 모습을 건축주 앞에서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자기가 앉아가지고 집에 안 가고서 계속 아, 그렇구나. 스케치업은 웹툰에도 많이 써요. 배경으로.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이거 그 하나 떠놓은 다음에 어. 방향만 바꿔가지고 같은 아. 공간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게 막 그 스킨 같이 네. 마나톤으로 이렇게 덮는 아, 것도 있어서 아. 그렇게 해서 잘 하면은 그 잘 그 이질감 안 느끼고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왜냐하면 만화 그릴 때 배경이 진짜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만화를 안 만든다면서요. 그 일본이 로봇 만화를 안 만드는 이유가 인건비가 비싸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로봇 디테일을 동영상으로 해야죠.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뭐 청춘 뭐 이렇게 누구죠? 그래서 아, 그 너의 이름은 하신 분 감독 신카이 마코토. 아, 신카이 마코토 스타일의 네. 약간 그러한 느낌의 그런 서정적인 느낌의 만화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교수님 또 가셔야 되니까 네. 한 3시 한 15분? 네. 15분? 20분?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금 쉬는 시간 해도 2시간 가까이 네. 지금 됐거든요. 아 맛있네. 자 우리 아까 여기 하다 말았죠? 네. 그래서 계속 하면은 이제 이 패노티콘이라고 하는 거가 네. 가운데 있는 저 간수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그때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위로 올라가면은 네. 위로 올라가면은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더 많은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것. 그게 일단은 거고 어, 민수 박탈이래. 아 두 시간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민이래 민. 아 두 시간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너무 긴 거에 너무 저려졌어요. 네, 여러분 반응을 잘해주시면 좀 더 하다 갈게요. 아 뭐 콘서트예요? 하여튼 그 어느 정도 해야지 수까지 붙는 거예요, 도대체. 아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뭐 3시간인가? 아니 근데 아, 기준이 3시간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을 하셨는데도 막 그러면은 아니 이게 저는 괜찮은데 이 침착맨 선생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래서 저도 이 들어주시는 분이 옆에 힘들어하시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항상 그렇듯이 네. 저는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 하다가 이래서 7시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어쨌든 그 일단 펜트하우스가 넓은 공간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돈 벌면 골프를 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타석에 앉으면 앞에 쫙 한 300m의 넓은 공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어, 예. 그 공을 딱 치면 쫙 날아가잖아요. 그 공간을 내가 시각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펜트하우스 꼭대기 올라가면은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으니까 네. 그 시각적으로 내가 쓸 수 있어서 돈을 내고서 올라가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간수도 죄수들의 방은 다 볼 수 있지만 나를 보여주지 않고 노출을 안 하니까 권력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걸 넘어갈게요.
이게 사무실 자리 배치가 딱 그래요. 네. 사무실에 우리가 여기 미생 보시면은 부장님 자리가 창가를 보통 등지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럼 자기 모니터는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네. 저 부장님이 내가 이제 말단 사원인 저 장그레 씨를 보면은 뒤통수에서 다 감지가 가능한 거고 네. 모니터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정도 되는 과장님 자리. 네. 저분은 모니터가 옆으로 돌아가 있죠. 네. 그러니까 90 저 정도 되면은 조금 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딱 거기서 권력이 3등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장그레 씨는 두 명한테 감시당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장그레 씨가 부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려면 고개를 180도 돌려야만 보잖아요. 네. 근데 저 부장님은 장그레 씨를 보려면 고개만 들면 딱 보이는 거죠. 저 사회생활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부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네. 가지고 부장님 뭐 하세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실례예요? 찍히죠. 아. 그리고 이미 뭐 하세요 하고 걸어오면은 그때 모니터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아 스파이더 카드 게임을 네. 하다가도 다른 거 윈도우 바꾸면 되는 거니까. 빼꼼 없어. 그러면 이제 좀 안 된 놈이 되는 거지. 근데 하여튼 저 자리는 안 좋은 거 뭐냐면 해지면은 유리창이 비쳐요 모니터가. 아.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 아, 많이 앉아보셨나 봐요? 예, 네, 제 자리도 아, 실제. 아, 해지기 전에 커튼 내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네.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 부장님 자리에 계실 텐데. 네, 그렇죠. 게임을 좀 하신 경우도. 아,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럼 만화를 좀 보시거나. 네, 만화 그런 거 보죠. 아, 네, 그런 그때 근데 직원이 딱 오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그 오는 것 같아. 무슨 일인데? 하고 먼저 아, 오기 전에 아 무슨 일이야? 아, 아 컴퓨터 보고 얘기했어. 아니야 여기서 말해. 그렇지. 내가 네 자리로 갈게. 아, 내가 네 자리로 갈게. 딱 아, 그러죠. 열어놔. 그리고 앉아서 꺼놓고 이제. 그래야죠. 예. 그런 거죠. 아, 근데 그런 자리 배치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딱 직급별로 지금 네. 왼쪽 보시면은 부장님은 딱 옆 모습을 쫙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테이블에 앉아도 회장님 자리는 이 상석이 어디냐면은. 네. 이 좁은 쪽 테이블에 혼자 딱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옆에 쫙 직원들이 앉으면은 직원들은 옆모습이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네. 회장님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쫙 다 감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권력자의 자리인 거예요. 네. 네, 무한상사의 무부장님 자리. 딱 그런 거죠. 지금 과장님은 네. 딱 막을 하나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도 그 차이도 있는 거예요. 아. 천 과장이 좀 높았거든요. 김 대리보다. 네. 그러니까 저기 중요한 발견하셨네요. 저 칸막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막아주고. 네, 한번 막아주고. 네.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살면은 되게 권력자의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옥탑방도 꼭대기인데 얘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옥탑방은 아무나 갈 수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옥탑방이 그 권력자의 그게 아닌 이유는 첫 번째.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옆자리 옆에 옥상에서도 뛰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옥탑방에서 자취했는데 한 두 달에 한 번씩 집이 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도둑이 와요.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건 저 옥탑방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첫 번째고 거의 공유경제라고 들었어요. 근데 공유경제. 나눠 써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는 옥탑방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옥탑방은 예. 걸어 올라가니까 예. 이게 힘든 거죠. 그 달동네에 많잖아요 보통. 거기까지 또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그 포인트가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고 요게 그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단열이 잘 안 돼 있죠. 옥탑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야지 그게 결국에는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권력자의 그 포지션.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 자금성 같은 경우를 와, 멋있다. 딱 보면은 자금성의 황제가 기거하는 곳은 네. 진짜 가기 어려운 데로 돼 있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황제가 딱 앉아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선의 사신이 여기 왔다고 치면은 예. 얘는 천안문 광장에 먼저 도달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럼 얘 들어가야 되죠. 문지기가 딱 한번 지키고 있어요. 예, 예. 물을 딱 건너갑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건너갈 때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물이 나와요. 또 물이 있네요. 예. 그래서 또 건너가야 돼. 예. 두 번, 세 번째 그 바리케이트죠. 예, 예. 근데 또 여기 또 문지기가 있어. 또 있어요. 네 번째 바리케이트를 거쳐서 예. 쫙 가면은 얘 계단이 쫙 있잖아요. 네. 이게 없네. 예. 계단이 몇십 개 계단 위에 높은 데 있고 그 앞에 사신이 딱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못 들게 하잖아요. 네. 그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보면 안 돼. 부장님. 그렇죠? 나는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황제하고 사신 사이에 수십 명의 대신들이 쫙
옆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2열 횡대 종대로 쫙 서 있잖아요. 아, 과장님들 부장님들 쫙. 네, 그러니까 딱 그 세팅에서 들어가는 진입의 과정, 그 마지막에 황제를 아련할 때 그 공간 구조, 거기서 이미 기가 딱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다른, 사실 옷 벗고 목욕탕 가면 똑같은 아저씨인데 거기에 이런 공간 구조, 들어가는 진입 과정 시퀀스 뭐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네. 신하들 중에 역사에 확 대꾸하는 신하들 있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뭐 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깡이 되게 좋네요. 그런 분위기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근데 그놈은 뒤에 믿는 게 있는 거지. 뭐 자기 여동생이 왕비가 있던지 아니면 자기네 집안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이권 사업이라서 사병이 많고 언제든지 왕을 견제할 수 있다든지. 아, 뭐 막 왕가랑 막 얽혀있다거나 네, 막 뭔가 그렇죠. 좀 뛰기 뭐, 힘들게. 네, 뭔가 엄청난 그러한 그 백이 있는 애들이 보통 그러는 거죠. 자기만 그러니까 조선은 보면은 그 왕권을 키우려는 왕과 그거를 계속 견제하려는 사대부.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라는 그게 맨 처음에 만들어질 정도전이 맨 처음에 많이 세팅을 많이 했잖아요. 이성계가 만들긴 했지만은 정도전이 꿈이 뭐였냐면은 왕 중심의 나라가 아니고 대신들 중심으로 되는 그런 일종의 공화국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공화정이라는 게 시저 대신에 자기네들이 밑에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할게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저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를 꿈꿨던 건데 실제로는 그게 많이 작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초 그 적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 있는 그대로 쓰거든요. 있는 그렇죠? 그대로 다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쫙 남김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왕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거의 근거는 항상 유교적인 어떤 뭐 사서삼경에서 이러시면 뭐 이렇게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성문법 같은 그런 글로 만들어진 권력들로 왕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당시 왕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네 거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없어 막. 네. 네? 뭐 하면 뭐라 그러고 막 뭐 업무량은 네. 많고. 그래도 평민보단 나았겠지. 아, 그렇죠. 뭐 평민은 막 엄청 그냥 수탈당하니까 네. 네. 그러기보다 난 게 있는데 아 오히려 좀 힘 있는 대신이 오히려 부러웠을 것 같아요. 걔네들 지금 마음대로 다 하고 네. 퇴근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처박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네. 게. 근데 그런 공간 구조가 권력을 더 만들고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화 시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농업경제였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되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딱 가시면은 와 멋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과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구분하면 되냐면은 시계가 붙어 있나 안 있나를 보면 돼요. 시계 붙어 있으면 그 이후에요? 그럼 이후에요. 오. 왜냐면 우리가 시계를 보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농사 지으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쉬고 맞아요. 여름철에 일하고 가을 끝나고 겨울 되면 놀고 예. 이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생활 리듬이 만들어졌는데 실내 공간인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계가 돌아갈 때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저녁 6시면 퇴근하고 그런 기계의 라이프 그 템포에 맞춰서 인간을 끼워 맞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왜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리안 타임이 있을 수밖에. 우리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래서 30분 늦어도 인정했어요. 네. 그냥. 그 이유가 우리는 농경사회였거든요.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자시, 축시, 묘시로 시간을 나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시계는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차 한계가 2시간인 거야. 네. 그래서 그 중에 30분 늦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인정. 아무거나 인정인 거지. 뭐 그 정도면 정확하게 온 거지. 근데 갑자기 시계에 맞춰서 살면은 1분만 늦어도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아, 그쵸. 네. 뭐. 근데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한 10분, 15분 늦어도 괜찮았어요. 시계도 그 정도는 오차도 있고 차가 좀 막히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뭐 차가 좀 막혔어.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돼. 그럼 만약에 교수님 수업 하는데 학생이 차가 좀 막혔어요? 15분 늦었어. 아, 그러면 야, 티맵 있잖아. 아. 아 그리고 안 돼요? 시계도 우리는 전 국민이 1초도 안 틀리는 핸드폰 시계가 있는데. 그럼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화를 내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살다가 30분 지각하다가 10분까지 봐주다가 1분 1초도 이제는 안 봐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게 진짜 피곤한 거죠. 피곤해요. 예. 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피곤해 보이네요. 한 2시간짜리로 살던 라이프다가 뭐 계속 시간 맞춰 출근하라고 하고 막 중간에 막 조퇴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지각생들도 많고. 아, 갑자기 이러니까. 아, 갑자기 막 농사 짓던 애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말을 안 되는데. 이게 한국인 정특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냥 옛날부터 좀 두루뭉술하게 살다가 그렇죠. 칼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스트레스나 뭐 어떤 그 적응 과정. 그런 적응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보다 한 200년 앞서서 시간을 맞추면서 산 거죠. 근데 이 유럽 사람들, 저 노동, 영국의 노동자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애들 시간을 좀 맞춰서 사는 애들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교예요. 학교가 결국에는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오후 4시에 하교할 때까지 시간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계속 교실에서 생활을 하고. 아, 시간대로 하는 훈련이네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학교 가서 맨 먼저 배우는 노래가 학교종이라는 노래잖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레슨이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되게 갇혀서 사는 거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배워야 주입해야 될 제일 중요한 레슨이었다. 그러니까 아유, 아침에 등교 늦으면은 몽둥이 들고 서 있는 선생님 계시고 뭐 막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웃긴 부분 아닌데 왜 웃었어요? 아니, 그 너무 예, 왜 본인이 왜 자조하는 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 속에서 삶을 생활하다가 도시에서 생활하니까 자연과 완전히 분리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의 수렵 채집의 시기도 자연에서 뛰놀았고 그다음에 뭐야 그냥 농경 사회도 자연에서 일하다가 계속 공장에 있고 매연 속에 사니까 평균 수명이 스물 몇 살 정도, 그러니까 열 몇 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도 되게 높고. 그럼 그때 당시 막 매연 나와도 막. 네,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스모그도 심했고. 네. 그래서 이 영국이 생각해낸 거가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원이 이 하이드 파크예요. 도심 속의 공원. 예. 그러니까 왕의 사냥터로 쓰던 데를 이거를 이제 딱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 공원으로 써. 근데 실제로는 뭐. 저기 저 일반인들은 뭐 갈 시간이 없죠. 공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는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디테일하게 있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막 그냥 여기에 보통 귀부인들만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공원들을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로마 같은 경우에 로마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 상수도 시스템 만들었죠. 예. 파리가 하수도 시스템 만들었죠. 네, 영국 런던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다음번 후발주자가 뉴욕인데 뉴욕은 선배들의 도시들의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은 일단 센트럴파크 다 만들었고 다 상하수도 다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와 전화기인 거예요.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로 얘네들이 기존의 유럽의 도시와 차별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은 이 오티스라는 분이에요. 오티스. 엘리베이터 상표 중에 오티스라고 보셨어요? 되게 본 것 같아요. 제일 많아 밑에 이거. 이렇게 된 거였나? 뭐 오티스라고 써 있고 아니면 뭐 티센크루프 뭐 이런 것들. 이게 제일 많아요.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이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 사람 시연을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초창기 사람들은 저 줄 끊어지면 죽잖아요. 예. 아.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톱니바퀴가 이렇게 거꾸로 달려 있죠. 아 걸어줘요. 네, 안전 장치를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렇구나. 엘리베이터의 안전 장치. 그래서 만국박람회 같은데 가가지고 시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탄 다음에 밑에 직원이 도끼로 저 줄을 잘라. 어이구. 근데 이게 딱 떨어지다 뚝뚝뚝뚝 쓰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안전하다. 그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에펠탑 같은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펠탑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펜트하우스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쫙 내려다보는 시점을 가지는데 옛날에는 거기 걸어 올라가야 됐잖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타고서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권력자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약간 민주화된 사회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꼭대기층에는 이런 하녀들이 살았던 다락방이었다면은 이제 펜트하우스가
이제 비싼 게 되는 거죠. 바뀌어버렸네요. 뉴욕은 이런 고층 건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다 네. 이제 강철과 엘리베이터를 합쳐져 가지고 강철과 엘리베이터가 합쳐지니까 30층짜리 빌딩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쓰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아, 멋있네요. 예. 그래서 이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막 이런 뭐 전화기 통신망까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거든요. 얘는. 네. 내가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내가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원활해진 정보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뉴욕은 훨씬 더 고밀화되면서 도시가 진화된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막 뭐 1세대 아파트에는 뭐 지하주 뭐 네. 뭐 추가되고 그렇죠. 뭐 밖에서도 뭐 끌 수 있고 네. 뭐 그런 게 추가되듯이 도시도 이렇게 막 진화를 계속 해왔다. 계속 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이거는 어쨌든 요 얘기를 하면은 3시 20분 넘어가고 길어질까 봐 얼른 뒤로 깜짝 놀라셔서 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 민 아 네. 민수가 아니라고 하시네. 아 이게 좀 약간 그 자존심 자존심 상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 민수가 되려면 도대체 몇 분을 더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민수 안 되셔도 돼요. 왜 민수? 아 우리 제작진이 아니, 민수를 해야 된대. 안 되셔도 돼요. 아니 뭐 네. 교수님이고 그 건축 사무소도 잘 하고 계신데 뭐 민수 안 되면 뭐 어때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하겠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들으시면서 아 저요? 네 저는 근데 저는 원래 이 표정이 디폴트예요. 원래 이 표정이 아 좀 호가서 오늘은 근데 이게 딱 여기까지 하시고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오늘 뭐 좀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아 되게 즐거웠습니다. 또 이게 150만 유튜버들이 사랑하는 특히 저희 큰 아들이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와보고 싶었는데 네. 되게 초청을 받아서 네. 되게 영광스럽게 하고 저희 아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거. 아 네. 아마 저희 그 제작진들도 아마 다 듣는다고 오늘 하더라고요. 아 좋네요. 채팅창 많이 보셨나요? 네, 좀 봤습니다. 좀 영양가 없는 얘기가 많죠. 아니요. 그게 매력이에요, 사실. 네. 생방송 채팅은. 아, 네,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하수도 이렇게. 부산 하수도야. 막 버리는. 분류해서 막 네. 버리는. 아. 안 모아놓으면은 네. 또 오염돼요, 전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모아서 배출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 아니 그 하수도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하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 댓글들은 다 저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저것들은? 요거 이제 영상 뜰 때 같이 올라가요? 같이 하려고 이제 해놓기도 아. 하고 트위치에서 시스템이 네. 한 두 달간은 아. 채팅하고 같이 좀 저장이 돼 있기도 해요. 아.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은 영상하고 그냥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 보관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야, 이거 엄청난 자료네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요. 어떤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제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눈살집 부려지는 그런 아. 채팅들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또 현장감을 느끼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반응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후자의 장점 때문에 네. 좀 많이 이렇게 같이 모아서 올리죠. 복붙 같은 거는 안 되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도배하면은 아마 제재가 돼요. 아. 지금 뭐 신나가지고 막 사진 찍죠. 지금 보면 찍힌다고. 네. 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저도 오늘 교수님 모시고 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도시가 발명품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 예. 네. 근데 뭐 이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계속 지속적으로 인류가 다 총 동원돼서 네. 발전시키고 해놨던 발명품이구나. 아 그래서 좀 사람들이 모이면서. 집단 지성이 되면서 네. 아 이게 좀 계속 그렇죠. 인류가 발전한 네.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